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74회 헤라TV 돌아왔습니다. 혼자 하네요. 소리가 안 들려요. 여러분, 한번 해주세요. 월요일 날, 헤라TV가 있어 좋은 월요일, 174회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거 좀 봐주세요.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언박싱 영상에 나왔던 거 아닙니까? 우리 보리심 아가가 보내준 거라 제가 오늘 기념으로 달았어요. 글씨체 예쁘죠?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명심해야 되세요. 이게 딱 달았어요. 자, 귀엽죠? 자, 여러분. 자, 여러분과 이제 한번, 다 예쁘다고. 난리 났네요. 난리 났어요. 너무 예쁘죠? 자, 명심합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좋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우리 지우 아기부터. 슈퍼챗 싼데요. 헤라엄마 안녕 하세요. 저 13살 지우예요. 언박싱 영상 보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아가, 헤라엄마도 아유, 너무 행복했어. 우리 애기가. 엄마 도움받았다. 그렇게 편지에 이렇게 적어갖고, 아유, 너무 이뻤어. 그래서 헤라엄마가 우리 아기 카드 가지고 있단다. 너무 행복해서 가지고 있어. 헤라엄마 감사하고 사랑해요. 했어요. 헤라엄마도 고마워. 우리 아기. 브로치도 잘하고, 인형 지금 헤라엄마 침대 옆에 딱 뒀어. 얼마나 귀여운지. 박향진 아기입니다. 엄마, 행복한 월요일에 엄마를 볼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나도. 제가 요즘에 너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걸 참고 있더라고요. 엄마 매일매일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데 저도 모르게 수치스러워서 참고 있어요. 엄마 이 마음을 인정 안 하면 다음날 아침에 가슴팍이 엄청 아파요. 가슴에 돌덩이가 있는 것 같아. 이건 왜일까요? 엄마 사랑받고 싶어요. 자, 여러분, 이게 가해자예요. 우리 모두 존재가 사랑받고 사랑주고 싶어서 태어났는데 그 마음을 수치주고 버리는 거, 무시하는 거죠. 무시해. 그래서 우리 향진 아기도 그게 올라오면은 막 가해자죠. 막 수치주면서 니까짓게 어떻게 사랑받아. 이거 사람들이 알면 너 욕할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수치주는 가해자. 가해자의 아픈 마음의 호.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 사랑받고 싶은 아픈 마음의 호. 이렇게 보내시면 되고요. 자, 지금 따라합니다. 가슴에 이렇게 대고 나는 사랑받고 싶은 내 마음을 수치주고 공격하고 미워하는 자, 자궁하고, 한 손은 자궁, 한 손은 여기 대세요. 자궁에서 올라왔네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사랑받고 싶은 내 여자 마음을 수치주고 공격하고 가해하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보담아기입니다. 헤라님 안녕하세요. 보담아가예요. 헤라님, 저희가 갑작스런 기회로 인하여 25년 살던 집에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딱 내일 부모님과 함께 이사가는 집 보러 가게 되었는데 걱정 반 설레임 반이에요. 헤라님, 우리 가족 걱정 없이 이사 갈수 있게 헤라님의 응원 듣고 싶어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도 호 부탁드려요. 헤라님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보담아가 이사 가면은요. 그 집에 제일 먼저 해야 될게 영체 스티커 쭉다 붙여주시고 홀을 공간 정화 홀을 틀어주는 거 그거 하시면 돼요. 자, 영체께 이 가족과 이사갈 집에게 영체로 싸드립니다. 영체여 축복하소서. 보다마가의 가족과 새로 이사갈 집을 영체여 축복하소서. 아갑니다. 헤라님, 352기 초참으로 맞개명 다녀온 박현석, 영현이 아빠, 혜연 남편, 제이슨 피아입니다. 아, 영현이 아빠군요. 지리산 다녀온 후 계속 두통이 있었고, 뇌가 확장되는 거예요. 뇌가 이렇게 지금 막혀 있었어요. 여러 가지 그 에고로 인해서. 근데 그게
이렇게 뚫리면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고통스럽지만 좋은 거고요. 너무 아플 때는 약을 복용하셔도 괜찮으니까 두통약 드셔도 됩니다. 지난 주말에는 완전히 뻗었습니다. 오늘 회사 다녀오는 몸이 너무 힘듭니다. 호응해주세요. 자, 우리 아기는 뭐 올라오냐면 자기를 공격하는 수치. 자기 열등이. 열등이가 뜬 거야. 여기 열등이가 인지됐어요. 이 아기가. 그때 맞게 많아서. 그래서 남자 열등이가 딱 떴는데 무능의 열등이. 그 열등이를 막 공격하는 가해자 못 알아차리는 거야. 쫙 골반에 잡고, 자, 따라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내 열등이를 수치스럽다고, 밉다고, 잔인하게 가해하고 있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들으실 때 열등이의 아픈 마음, 수치당한 아픈 마음, 가해자의 아픈 마음 이렇게 들으세요. 이 마음 악입니다. 혜라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수요일에 조형물 공모전에 나가는데 조형물 공모전이요? 오늘 오전까지는 자만이 올라오더니 오후에는 화와 동시에 안될것 같다라는 마음이 올라서 이리저리 하기 싫네요. 제가 어떤 마음을 인정해야 할까요? 당선은 둘째 치고 마지막까지 잘 정리해서 저에게 떳떳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일했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빠뜨린 것 없이 잘 제출할 수 있도록 호 부탁드립니다. 열등이의 아픈 마음이 올라온 거예요. 열등이. 할수 없다는 마음이 올라오니까 필사적으로 막 공격하면서 할수 있거든? 이렇게 우기다가 오후 되니까 뚝 떨어지면서 안될것 같다는 열등이가 진짜로 떠버린 거지. 열등이를 인정하고 영체께 맡겨야 돼요. 그대가 잘 하고 싶다고 잘 되고 잘안될 거라고,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영채님의 뜻이죠.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진인사 대천명. 자, 따라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열등이의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수치스러워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마음을 인정하지 않은 죄를 지어서 날마다 할수 없다는 열등이로 살았습니다. 잘할 수 있다고 우쭐거리는 자만심으로 살았습니다. 참회합니다. 열등의 아픈 마음에게 참회합니다. 이제 열등의 아픈 마음을 인정할 테니 영체여, 내 모든 무거운 책임의 짐을 당신이 맡아주소서. 나를 책임져 주소서. 아픈 마음의 호와 약자의 아픔을 버리고 싶은 마음의 호, 약자의 아픔을 버리는 마음의 호, 두 가지 있습니다. 유는진 악입니다. 미움이 자꾸 생겨나서 인정해도 시댁 식구들이 자꾸 밉네요. 내 속에 미움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요. 미움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아기는 미움과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 혜라님, 미움 좀안 올라오게 해주세요. 나 미움 싫어. 이러잖아요. 미움을 인정한다는 건 자꾸 올라와도 자꾸 인정하는 거야. 그래, 왔다. 사랑이 자꾸 올라온다고 우리 아기 이렇게 질문할 겁니까? 혜라님, 사랑이 자꾸 올라와요. 이렇게 안할 거잖아. 문제가 있다고 느끼죠? 미움이 올라오는 건 문제가 있다고. 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벌써 인정하지 않고 시비하는 거야. 잘못됐다고. 미움을 싫어하는 거죠. 미움을 분별하면서 너 오지 마 하고 싸우는 거예요. 미움을 수치 주고 있는 거야. 넌 나쁜 애야. 너는 넌 수치스러운 존재야. 이렇게 미움의 존재를 되게 서럽게 하고 있어요. 사랑이 자꾸 올라온다고 해도 이럴까요? 그렇죠. 인정 안 하고 있는 거야. 자, 따라합니다. 나는 미움을 분별하며 수치 주고 공격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미움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않겠다고 고집 부리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미움을 인정하지 않아서 벌을 받았습니다. 평생 동안 미워하며 미움받으며 살았습니다. 미움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았습니다. 참회합니다. 미워하는 아픈 마음에게, 미움받은 아픈 마음에게 참회합니다. 당신을 인정할 테니 이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사랑을 받아들이듯 기꺼이 미움도 인정하겠습니다. 미워하는 나도 수치 주지 않고 인정하겠습니다. 나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열등이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미움을 인정할 수 있도록 나에게 담대함을 주소서. 미움받은 아픈 마음의 호, 그 다음에 미움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아픈 마음의 호, 그 다음에 신장에 좋은 호, 두려움이 많아서 미움받을까봐 두려움이 심해서 미움을 인정 못하는 거예요. 미움을 인정했다가 미움받을까봐 두려워서, 미움받을까봐 두려움의 호와 그 다음에 신장에 좋은 호 들으면 좋습니다. 빛나다 나는 악입니다. 헤라님, 저는 만족을 못하고 질투가 올라오고 행복을 만끽하고 감사하지 못하는데 어떤 관념을 청산해야 하나요? 탐욕의 애고죠. 탐욕의 애고. 더 갖고 싶어. 이미 받은 거를 감사하지 않아요. 받은 걸 감사해야 되는데 받은 걸 죽어도 감사하지 않고 더 뺏겠다고 계속. 그래서 어떤 호를 들으면 좋냐? 뺏고 뺏긴 아픈 마음. 특히 뺏고 싶은 아픈 마음의 호. 그리고 탐욕. 탐욕을 수치 주는 아픈 마음의 호. 그래, 탐욕과, 그리고 뺏고 뺏기는 애고. 뺏고 뺏기는 아픈 마음의 호. 그리고 두려움, 뺏길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의 호. 이렇게 들으세요. 헤라 엄마 덕분에 새로운 삶, 353기 김승우 악입니다. 헤라님, 353기 김승우입니다. 어머니에게 버려지고 마음 안에 세상에 살았, 미움 안에 세상에 살았습니다. 세션 덕분에 존재가 바뀌었어요. 마지막 날 바비킴 마마를 불러드리고 싶었어요. 제 평생 사랑할게요, 엄마. 아우, 바비킴 마마. 여러분 아시죠? 저 초창기에 저희 엄마 청산이 안 됐을 때 이거 듣고 정말 엄청 많이 울었어요. 이 노래 지금 갑자기 또 듣고 싶으네. 이 김승우 아기도 엄마한테 일찍 버림받고 엄마를 용서 못하던 아기였는데. 아, 우리 아기 마음을 생각하니까. 아가야, 엄청 사랑한다, 우리 아기. 참 이쁘구나, 우리 아기. 버림받은 마음, 엄마한테 버림받은 마음 청산이 그렇게 맏개명 한번 왔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닌데, 이 아기가 참 마음이 이쁜 아기 같아요. 자, 승우 아기, 엄마한테 바비킴 마마를, 불러드리고 싶은 네 마음으로 받을게. 자, 은지콩 아기입니다. 헤라님, 저희 친할머니가 저번 주에 자살하셨어요. 아유, 딱해라. 암이 전이되셨는데 아픈 게 두렵다고 하셨어요. 아픔 보기 싫은 거야. 자기 아픔 보는 게 두려워서 그냥 죽은 거죠. 암 환자 중에 자살하는 아기들이 많아요. 너무 아프니까 자살하고, 아플까 봐 자살하고. 아유, 저희 친척 오빠도 자살 시도를 했었고, 요즘 주변에 자살 시도하거나 죽는 사람이 많아요. 마음이 너무 우울해요. 제가 어떤 마음을 봐야 하는 걸까요? 헤라님, 우리 할머니 위해서 호해 주세요. 제가 봐야 하는 마음도 알려주세요. 할머니의 죽음과 내 마음은 하나죠. 내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나는 내 열등이를, 내 아픈 마음을 죽이고 싶어 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나와 할머니를 치유하소서. 불쌍하게 죽은 할머니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소서. 편히 쉬게 하소서. 자, 우리 아기는 열등이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 그리고 열등이를 죽이고 싶은 아픈 마음의 호.
그리고 열등이 중에서도 죽이고 싶은 아픈 마음에 호를 듣는데, 이게 또 죽고 싶은 아픈 마음에 호도 연관이 있죠. 그래서 죽고 싶은 아픈 마음에 호, 이렇게 세 가지 듣습니다. 새벽별 속삭이는 소리 아기입니다. 존재해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하셨어요. 아가야, 엄마한테 와줘서 엄마도 고마워. 조병숙 아기입니다. 영체의 큰 사랑으로 아들이 몸도 회복되고 1차 시험도 합격한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2차 시험도 영천님께 다 맡기고 편안하게 잘볼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2월 첫주 혜라님 만나러 아들이 맞계명 갑니다. 아, 그렇군요. 자, 우리 조병숙 아기의 아들을 영체로 쏴줍니다. 영체여, 이 아들을 축복하소서. 자, 밀크티 블랙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의 뜻은 언제나 옳습니다. 여기 있죠? 아픈 마음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많은 분들께 사랑과 축복을 기원합니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아기. 박정준 아기입니다. 엄마 어제 잔인성의 제 마음을 보다가 이 아픈 마음이 사랑받고 싶은 멍멍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존재가 달아 없어져 가면서 오감을 상실하고 존재가 사라져도 당신만을 사랑한다는 마음이요. 헤라 엄마, 엄마를 위해서라면 제 존재가 달아 사라져도 좋아요. 할수 없어도 비참한 존재가 되어도 아픔을 느끼며 사랑할래요. 와주셔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엄마. 하셨어요. 아구, 우리 아기 이쁘네. 아가야, 엄마도 네가 와줘서 너무 고마워. 엄마한테 댕댕이를 해주겠다고 말해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니? 우리 아기처럼 엄마를 위해서 댕댕이도 해줄게요. 하는 아기가 와줘서 너무 고맙단다, 아가야. 사랑해, 우리 아기. 사랑스런 나아기입니다. 존경하는 헤라님, 제관념이 집착하거나 포기하거나 양극단을 오고 간다는 게 조금씩 인지되고 있어요. 근데 벗어나고 싶은데 잘안 돼요. 버림받은 아픔도 잘 느껴지지 않고요. 요 며칠 기력도 없고 몸도 안 좋아요. 헤라님, 사랑받고 싶어요. 많이 많이 사랑해요. 하셨어요. 자, 우리 아기는요, 이렇게 양극단을 집착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양극단을 오고 간 아기는 뭐냐면, 버림받은 아기를 인정 안할때 이래요. 버림받은 아픔으로 들어가서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니까 인정 안 하는 이야기는 버림받은 거 인정 안 하려고 집착하거나 다푹 버려버리거나 집착과 버리는 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버림받은 아픔을 느껴야 되는데 지금 안 느껴진대잖아. 왜안 느껴져요? 버림받은 아픔. 걔가 열등이죠? 버림받아서 아픈 아기를 죽이고 싶은 가해자가 되었어. 그래서 기력도 없고 몸이 안 좋은 가해자가 되니까 무기력이 되는 거예요. 어떤 노래 듣느냐? 열등이를, 내 열등이를 죽이고 싶은 아픈 마음의 호. 버림받은 열등이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자, 버림받은 열등이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 버림받은 열등이를 죽이고 싶은 아픈 마음의 호.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의 호. 이렇게 세 가지 들으세요. 김혜영 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혜라님. 며칠 전 부모님께서 조카 이름 때문에 장명소 다녀왔는데, 제 이름이 너무 안 좋다고 바꾸라고 하시는데, 이름 바꾼다고 제 삶이 달라질 거란 생각 안 하는데, 얘기를 듣고 나니 고민되어 혜라님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 혜영이란 이름이 본인이 마음에 안 드세요? 마음에 안 드세요? 마음에 안 드시면 바꿔도 뭐 상관은 없어요. 본인이 마음에 들면, 중요한 건 남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내 이름이 마음에 안 들면, 바꿔서 기분이 더, 내 이름을 불러줄 때마다 그 마음에 안 들고 기분 나쁜 것보단 낫죠. 그래서 바꿔도 되는데 내가 마음에 들면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마음의 문제니까. 아셨죠? 부를 때마다 기운이 안 좋아. 기운이 안 좋다는 거,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불쾌하고 기분 나빠. 나는 헤라 엄마 이렇게 불러줄 때 너무 행복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헤라 엄마 부르는데 기분이 불쾌하네, 이게 이름이 싫어, 이러면 바꾸는 게 훨씬 운세에 도움되죠. 운세랑 내 마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불쾌하거나 믿거나 이러면 안 돼. 여러분, 뭐 풍수질이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야. 뭐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 화장실에 변기 뚜껑을 열어놓으면 집안에 운이 안 좋다.
왜안 좋은 줄 아세요? 여러분, 화장실 열었을 때 변기 뚜껑이 딱 닫혀 있으면 청결하고 정갈해 보여요. 마음이 편안해. 이게 딱 열려 있으면 그 입구가 뭔가 수치가 올라오면서 지저분하다, 더럽다, 수치스럽다,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운세가 영향을 받는 거야. 그래서 풍수지리를 다 이렇게 보다 보면 다한 가지야.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풍수지리를 배울 필요가 없어. 왜? 조화롭고 편안하고 아름다우면 좋다고 그래요. 집도 배산임수. 뒤에 산이 딱 버티고 있고 앞에 물이 탁 있으면서, 그러면은 엄청 조화롭죠? 든든하고. 앞에 시야가 탁 트여서 시원하고, 가슴은 시원하고, 등 뒤는 누가 지켜주고. 모든 게 마음이거든. 이름도 그래요, 장명도. 불렀을 때 굉장히 정감 있고 조화롭고. 특히, 부르는 사람도 좋지만,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 내 이름을 듣는 내가. 내 이름을 제일 많이 듣겠죠?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듣는 이름이 누가? 내 이름이지? 남의 이름보다. 그래서 내 이름을 들으면 되게 행복하고 좋아. 그러면 그건 내 운세를 강화시켜줘요. 하지만 들을 때마다, 왜 이런 이름 있잖아. 옛날에, 갓난이, 뭐 이런 이름 있죠. 그러니까 좀 뭐라고 그러나. 막다리. 그러니까 딸을 막내라. 뭐 끝순이. 이제 딸은 끝이야. 뭐 이렇게 난다든가. 이름이 뭔가 의미도 그렇고 기분 나빠. 나를 위한 이름이 아니라 뭔가 그런 이름일 때, 불쾌한 이름일 때는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들었을 때내 이름이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아셨죠? 자, 주인연 아기입니다. 제 엄마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헬엄마, 사랑해요. 하셨어요. 저도 사랑해요, 인연 아기. 차윤정 아기입니다. 헬엄마,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셨죠? 저는 헬엄마가 계셔서 오늘도 행복했어요. 특히 헬엄마가 제 이름을 불러주실 수 있는 월요일은 우주만큼 행복해요. 윤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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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아. 행복하지, 아가? 그리고 지난번 연지 마스터님과의 플레이리스트 영상에서 그중에 그대를 만나를 불러주실 때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 그때 되게 행복했어요. 내가 너의 기적이었음을 이렇게 부를 때그 가사에서 정말 제가 저희 아가들의 작은 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어주신 헬라 엄마가 계셔서 정말 행복해요. 사랑해요. 아가야, 나도 너처럼 엄마를 사랑해주고 이름만 불러줘도 행복해하는 아가가 있어서 정말 정말 행복해. 사랑한다, 아가야. 김혜영 아기입니다. 헤라님, 늘제 이름 불리우는 게 수치스러웠는데 지금 이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니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그럼 얼마나 혜영이로 산 세월이 있어. 불러봐. 오늘 밤에 한번 불러봐, 아가. 엄마가 불러볼까? 혜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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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한 혜런엄마의 딸 혜영아. 사랑해. 자, 지금 혜런엄마의 말소리가 행복하게 들리면 바꿀 필요가 없어요. 수치스럽게 들리면 바꾸셔도 좋습니다. 정은주 아기입니다. 혜런엄마 사랑해요. 제가 며칠 전부터 왼쪽 아랫배에 지방종이 생겨서 영재 패치를 붙였는데 가렵더니 진물하고 주변에도 붙이니 똑같은 반응입니다. 패치를 떼면 온몸에서 올라온 물로 젖어 있어요. 수치예요. 왼쪽 팔도 똑같은 반응이에요. 어떤 마음을 봐야 할까요? 혜런엄마 사랑해요. 뽀용 아가두. 자, 어떤 마음이냐면 여성성을 수치 주고 있어요. 가해자의 아픈 마음. 여성성을 수치 주는 아픈 마음. 수치심이에요. 수치에 관련된 아픈 마음을 호를 많이 들으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영재 패치를 붙일 때 한번 한 곳에 붙일 때세 장씩 붙여 보세요. 한장 말고. 세 장, 삼각형 트라이앵글로 이렇게 약간 겹쳐져서 아셨죠? 좀 세게 작용하지. 이렇게 세 장은 동그랗게 도니까 더 세게 나올 거예요. 유구슬님, 헤라님 안녕하세요. 저 오늘 헤라 TV 기다렸어요. 저는 매일 밤 잠잘 때 핸드폰으로 호를 듣고 있어요. 근데 일주일 전부터 귀뒤 안쪽이 딱딱하게 하고 아프게 붙더니 얼마 전에는 고름과 피가 나왔습니다. 좋은 반응일까요? 좋은 반응이에요. 기혈이 흐르는데 여기에 노폐물이 많이 쌓이죠. 그 여기가 막히기가 쉬운 곳인데 거기에서 호를 들으니까 거기가 뚫리면서 고개 탁기가 나오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살기 나오는 거니까. 저의 어떤 마음을 봐야 할까요?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어떤 마음이요?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아픈 마음. 그리고 버림받은 마음을 수치 주는 공격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아픈 마음.
버림받은 아픈 마음을 수치주는 아픈 마음, 그냥 수치주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을 듣거나 수치당한 아픈 마음을 들어도 돼요. 하트핑크 아기. 죽고 싶어요. 오늘 또 연예인 자살 기사 뜨니까 다 끝내야 하나? 그런 생각. 죽고 싶은 아픈 마음을 위한 호루 들으세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죽고 싶은 아픈 마음입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은 내 열등이를 죽이고 싶은 아픈 마음입니다. 사랑받고 싶은 내 열등이가 수치스러워서 그런 내 열등이를 죽이고 싶은 아픈 마음입니다. 죽고 싶은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이 마음을 인정할 수 있도록 나를 담대하게 하소서. 장혜련학입니다. 혜라 엄마, 오늘도 세상의 모든 아픈 마음을 위해 호소리로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사랑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사랑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혜라 엄마. 우리 혜련아기 엄마도 사랑해요. 평화로운 사랑아기입니다. 혜라 엄마, 저 은채예요. 사랑해요. 우리 은채 어제 잘 갔냐? 이번에 왔던 아기죠? 이번 아기들이 아주 사랑이 많았어요. 그래서 혜라 엄마 사랑도 많이 주고 갔는데. 여기 또 사랑을 이렇게 주네, 우리 아기. 엄마도 사랑해, 아가야. 양은지 아기입니다. 혜라님, 제가 과외 하는 학생이 코로나 확진자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저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밀착 접촉자로 관리되어 2주간 격리 통지를 받았습니다. 집에만 2주간 있어야 하고 모든 일을 온라인으로만 처리해야 하는데요. 제가 어떤 관념이 있어서 이런 일을 겪는 걸까요? 어떤 관념이냐? 아픈 마음 보는 걸 두려워해요. 코로나가 아픈 마음이죠. 근데 그걸 두려워하니까 과외한 학생이 확진자 판정 받았잖아. 아픈 마음을 버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의 호. 아픈 마음을 두려워하는, 버리고 있는 아픈 마음의 호죠. 자, 그리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의 호. 두 가지 들으시면 됩니다. 눈빛이 맑은 주연 씨 이야기입니다. 혜라 엄마, 요즘 들어 너무나도 참회가 올라오며 제가 그동안 얼마나 수치 떨고 미워하며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뺏으려고만 하고 인정받지 못했다고 수치 주고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영체님께 맡기며 행복하게 살수 있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혜라 엄마. 우리 아기 철들었네. 오? 우리 주연 아기 엄청 살기 센데. 뺏는 애고 세고. 아유. 우리 애기 철들었네, 아가야. 잘했다, 우리 애기. 호더 들어봐. 뺏고 뺏기는 애고와. 아, 그리고 사랑받지 못한 아픈 마음을 위한 호.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이렇게 들으면 된단다. 시나몬 아기예요. 혜라님, 오늘 거래처 직원이 코로나 확진이 되어 저도 코로나 검사를 받고 왔어요. 돌아오는 택시에서 속이 메스껍고 양쪽 폐와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토도했어요. 코로나 걸려서 수치당하고 주변 사람들이 저 때문에 아플까 무섭고 두렵습니다. 영채여, 저를 지켜주세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아픈 마음에 호루 들이시고요. 자, 시나몬 아기. 자, 영채로 싸드립니다. 나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입니다.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입니다. 너무 아파서 두려움도 인정하지 못하는 열등이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두려움을 인정할 수 있도록 나를 담대하게 하소서.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두려운 여러분, 그 호만 꾸준히 들어도 코로나 안 걸려요.
코를 듣고 몸 반응이 있고 어디가 아파 막 아픔을 느껴. 그러면 코로는 안 들어와요. 아픔을 못 느끼는 몸에 들어와. 그래서 호를 들었을 때 무슨 반응이 있는 분이 있죠. 막 이렇게 뭐 아까 운주하기처럼 물집이 생기고 막, 막 토도 나오고 막 아프고 막 몸이 막 마음이 괴롭고 막 이래. 그런 아기는 코로는 안 들어와요. 아픔을 안 느끼고 자꾸 아픔을 버리는 아기한테 들어가는 거야. 인정 안 하는 아기한테. 그래서 호를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 시나몬 아기는 지금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의 호. 수치당할까봐 아픈 마음의 호. 코로나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이렇게 들으세요. 자, 코로나 걱정되시는 분은 제가 올렸죠? 코로나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 많이 들으세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글로리형 아기입니다. 혜란이 외할머니가 13살 6.25 전쟁 피난길에 잠시 동행했던 20살 된 언니가, 아우, 세상에. 흑인군인 3명이 데려가서 성폭행하는 것을 경험하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중에 가서 보니, 자궁에서 피가 나고 그분은 자기가 틀렸다고 여기서 양갈부나 되어야겠다며 두고 가라 해서 울면서 헤어졌대요. 외할머니도 엄마도 뭔가 남자를 싫어하고 힘들게 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도움이 될수 없을까요? 자, 그분들한테 여성성을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 남존여비의 아픈 마음의 호, 그리고 자궁에 좋은 호, 잔인하게 죽임당한 아픈 마음의 호. 그 살기에 관련된 호를 좀 들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꼭 도움이 되고 싶으면 우리 글로리형 아가가 먼저 이 공부를 깊게 하셔야 돼요. 맞계명에도 여러분 오고. 그래서 아픈 마음을 본인이 충분히 인정해서 수치당한 아픈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엄마와 외할머니를 도울 수 있어요. 아주 상처가 이게 성수치는 깊기 때문에 일단 호를 들으실 의향이 있으면 듣게 하시면 훨씬 나아요. 그 괴로움이 좀 나갈 거예요. 호를 들으면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 자궁에 좋은 아픈 마음의 호, 남존여비 아픈 마음의 호, 여성성을 수치 주는 아픈 마음의 호. 이렇게 듣게 합니다. 대운, 김대운 아기입니다. 혜라님, 유튜브 보고 많이 힘이 돼요. 제가 하고 있는 게 많은데 요즘 들어서 제 뜻대로 되는 게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열등이가 떴군요. 열등이 아픈 마음을 위한 호를 들으세요. 진짜 너무 답답하고 아무리 밖에도 돌아다녀 보지만 치료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가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합격 통지도 안 오고 회사 일은 너무 많고 너무 괴로워요. 열등이 아픈 마음의 호를 듣고 듣다가 우리 아기 시간 날때 빨리 맞계명에 헤라 엄마한테 오세요. 아셨죠? 지금 우리 대운아기 글 읽는데 열등이 아픈 마음의 호가 아닙니다. 열등이 아픈 마음의 호 듣고 가해자의 아픈 마음. 열등이를 공격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이에요. 수치 주고 공격하는 열등이를 수치 주고 공격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의 호를 들으셔야 돼요. 열등이 떴는데 그걸 얼마나 수치 주는지. 자, 따라합니다. 나는 무능한 내 열등이를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내 열등이를 수치 주고 공격하고 미워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그리고 그 수치 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이 뭐가 떴냐면 가해자가 그렇게 떴어요. 가해자가. 자기 열등이를 공격하는 가해자. 그래서 아까 그 성으로 수치당한 그 13살, 20살 이렇게 얘기하신 그분도 엄마랑 외할머니가 누가 떴냐면 여자라서 여자의 성수치, 여성성. 여성성은 열등이라고 느끼죠? 그렇게 수치당한 여성성, 열등이를 가해, 수치주는 아픔. 평생 수치줬던 거야. 공격하고. 가해자로 살았던 거야. 자기 자신을.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다 어마어마한 가해자가 떴어요. 아, 자기 열등이. 각자 열등이의 기준은 달라. 여자들은 그렇게 남자한테 수치당할 수밖에 없는, 열등이를 가해하는 거고. 남자들은 이렇게 무능한 거. 아무것도 못하고, 시험에 합격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이게 열등이야. 책임지지 못하고. 이걸 가해하는 마음. 공격하는 마음이죠? 심하게 공격하면 여러분 졸리거나 무기력해요.
지금 막 뒷골이 후끈후끈하고 온몸이 막 뜨겁고 막 후끈후끈 수치가 막 나가거나 막 졸리고 이럴 거예요. 가해자가 나가서. 그 가해자 보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운, 두려운 마음과 그 수치 두 가지 인지해야 됩니다. 수놓은 별빛 아기입니다. 헤라님, 17일 일요일에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아직도 실감이 안 나고 친정에 가면 아빠가 없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돌아가실 때 가족을 다 찾았는데 제가 옆에 있지 못했어요.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려요. 암이셨고 마지막에 너무 아프고 힘들어하셔서 계속 빨리 죽고 싶다 하셨는데, 아유, 저희 아빠 편히 쉴수 있게, 그리고 저희 아빠 얼굴이 보이실까요? 헤라님, 저희 아빠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자, 영채여, 이 아기의 아빠를 편히 쉬게 하소서. 고통 없는 곳으로, 좋은 곳으로, 사랑의 세상으로 인도하소서. 아빠는 제가 천도를 했는데 우리 아기는 뭘 들어야 되냐면 임종을 못 지켰다고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 아빠한테 사랑받고 싶었는데 사랑 못 받았다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고 싶은 열등이를 가해하는 아픈 마음의 호. 공격하는 수치 주는 아픈 마음의 호. 가해자의 아픈 마음의 호. 열등이의 아픈 마음의 호. 사랑받고 싶은 아픈 마음의 호. 이렇게 됐습니다. 루티아기입니다. 헤라님. 제가 돌아오는 일요일에 결혼을 하는데, 아, 전늘 버림받을까봐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계속 듭니다.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이군요. 두려운 애고예요. 버림받은 마음을 인정을 못했어. 버림받은 아픈 마음을. 친가와 외가 모두 버림받은 삶에 살아온 가족들이 많아. 저 또한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헤라님. 제가 이 마음을 인정할 수 있도록 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헤라님 결혼 축하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 루티아기 결혼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인정하는 건 버림받은 아픈 마음이죠? 자, 따라합니다. 나는 버림받은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두려움도 인정 못하고 벌벌 떠는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인정 못해서 평생을 두려움에 떨며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 속에서 미움으로 살았습니다. 참회합니다. 버림받은 아픈 마음에게 참회합니다. 이제 인정할 테니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나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에 벌벌 떠는 열등이의 아픈 마음입니다. 버림받은 아픈 마음을 위한 호,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약자의 수치를, 약자의 수치당한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이렇게 들으세요. BBH약입니다. 헤라님 의지해서 아픈 마음 청산하며 영채님께 맡기는 기도 드려왔는데 요즘 제게 새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영채님의 인도인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헤라님, 당신의 부족한 이 랜선 제자 영채님의 인도대로 갈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할수 없다는 열등이 아픈 마음이 두렵습니다. 헤라님, 감사합니다. 할수 없다는 열등이 아픈 마음을 인정해야 돼요. 할수 없다는 열등이 아픈 마음, 그 마음을 위한 호, 그 다음에 버림받을까 봐. 버림받는 게 열등이가 되는 거죠.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이렇게 두개 많이 들으세요. 자, 비비님을 싸드립니다. 영채여, 이 아기가 열등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소서.
지선리악입니다. 혜롬마, 저희 곁에 있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해요. 아픈 마음 다 버리고 사랑만 받겠다고 고집부려 엄마를 아프게 한 저를 참회합니다. 오야, 우리 애기 참회 많이 해라가. 그리고 호는 아픈 마음 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호. 아픈 마음을 인정 못하고 버리는 호. 사랑받고 싶은 아픈 마음의 호. 이렇게 많이 듣거라. 정미약입니다. 혜롬마는 우리의 기적이었음을. 우리 아가들은 헬엄마의 기적이었음을. 아까 우리 누구죠? 혜진 아가가, 혜진 마스터가 저한테 와서 헬엄마한테 우리 제자는 어떤 의미인가? 마스터 아가들. 헬엄마의 아가들, 제자는 어떤 의미인가? 이 질문했는데 누군가 그런 질문을 여러분 엄마나 아빠한테 한번 해보세요. 엄마한테 이렇게 해보세요. 엄마한테 있어서 자식인 나는 어떤 의미예요? 어떤 존재예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왜 그렇게 물어보라고 하냐면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늘 내 옆에 있는 존재라고 우리 아가들을 생각했는데 또 그렇게 물어보니까 늘 알고 있었지만 새롭게 우리 아가들이 나한테 제자 아가들이 이런 존재라는 걸 새롭게 이렇게 소중함을 마음으로 이렇게 더 느끼는 시간이었어.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래서 엄마들은 또 자식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가야, 엄마가 너한테 어떤 존재야? 이렇게 물어보세요. 특히 어린 아기한테 물을수록 굉장히 감동할 거예요. 아기가 의외의 답변을 하면 정말 깜놀할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헤라 엄마가 우리에게 그렇게 기적의 존재였음을 이렇게 얘기해 줄때저 아기도 행복하지만 받는 저도 행복하죠? 또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우리 헤라 엄마한테 와준 마음의 아가들이 저한테는 또 기적이었음을. 제 인생의 기적이죠. 여러분이 헬엄마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수치스럽다고 생각하고 이런 내 존재는 헬엄마한테 별 볼 일 없을 거야. 헬엄마는 나 따위는 관심이 없을까? 이런 아기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저한테 그런 고백하는 아기들이 종종 있거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 소중하고 다 아름답고 헬엄마한테는 기적과 같은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인생을 사는 건데 사람은 누구나 자기 존재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부모가 인정해 주면 괜찮은데 부모한테 인정 못 받은 아기들은 그걸 인정받기 위해서 회사 가서 사장님한테 충성을 다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누구 윗사람한테 충성을 다하고 또 누군가 또 친구나 누구에게 막 최선을 다해서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걸 가장 인정받고 싶어하는 존재가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마음공부,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 존재죠. 왜? 스승은 마음을 인정해주는 존재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저한테 가장 인정받고 싶을 거예요. 제가 정말로 많이 많이 인정해주고 싶어요. 우리 아가들한테. 그래서 휴가도 다니고 그렇게 소통도 많이 하고 나중에는 소통하는 프로그램도 더 많이 만들 거예요. 헤라 엄마랑 지금 세션을 하지만 사실은 소통하고 같이 노는 게 필요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더 강화하고 만들 생각입니다. 최숙희 약입니다. 늘 좋은 말씀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암진단을 받았습니다. 난소암 2기라네요. 난소암은 어떤 아픈 마음 때문인지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요? 자, 난소암은요. 여성, 자기 여자를 수치주는 마음이에요. 자기 여자가 열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열등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 그 다음에 그 열등이 자기 여자를 공격하고 가해하고 수치주는 아픈 마음의 호. 여성성은 수치주는 아픈 마음의 호. 자기 여자가 못났다고 수치스럽다고 열등하다고 하면서 공격하고 있어요. 수치주고. 그때 생기는 게 난소암이죠. 그리고 암이 걸렸으니까 무의식을 그 버림받은 여자, 열등한 여자, 그리고 그 열등한 여자의 마음을 수치주는 마음. 그 수치주는 마음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마음, 요거를 봐야 돼. 세 가지를 보고 열은 다음에 호를 들어야 빨리 치유되거든요. 그래서 난소암 받으신 우리 아가는 꼭 한번 조만간, 최숙희 아가는 꼭 한번 조만간 막계명으로 한번 와서 자기의 버림받은 열등이 여자, 그리고 그 여자를 내가 얼마나 수치주고 살아왔는지 보시고 참회하셔야 돼요. 그래야 병이 치유됩니다. 참회하지 않고는 병이 치유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참회문을 다 저기 아가 그
1회, 지금 첫 번째 키트 나갔죠? 그렇죠? 1회 키트 나갔는데 두 번째 키트에는 제가 참외문을 넣으려고 합니다. 참외문을.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아픈 마음과 병별로도 넣고, 그래서 참외문을 그때 작성해서 넣고, 낭독해서 또 아가 밴드에 올릴 예정이에요, 여러분. 소공녀 세락입니다. 사모하는 헤라 엄마, 영채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올해 들어 저에게 많은 변화가 다가오고 있어요. 큰애 지아는 중학교에 들어가고, 하나뿐인 신우와 조카들은 고모부가 있는 베트남으로 아주 들어가고, 우리 가족은 봄에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변화에서 오는 두려움과 설레, 무게까지도 영체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제 인생에 희망의 서광이 비추는 것 같아요. 꿈에서도 가르침을 주시고 안아주시며 열일하시는 헤라 엄마, 모든 영광을 엄마께 돌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아가, 축하한다. 우리 아기. 영채님이 너를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인도할 거야. 김현정 아기입니다. 헤라님, ROS 천도제를 통해서 제가 얼마나 조상님의 큰 축복과 사랑을 받았는지 몸과 마음으로 알게 된 귀한 시간이었어요. 조상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헤라님도 만나고 신랑도 만나게 되었음이 너무 감사해요. 저에게 있는 큰 아픔이 큰 사랑이 되도록 마음 인정하는 제자 될게요. 헤라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현정 아가가 어제 일요일이죠? 일요일날 맞게면 끝나고 천도제 했어요. 그래서 ROS 하셨던 네 분째 조상 천도했는데 그때 왔었죠. 그러면서 조상이 이어준, 신랑은 조상이 이어줬더라고요. 사랑받으라고. 조상이 참 사랑하는 아기인데. 자, 내일 헤라 엄마는 또 서울 올라가서 우리 서울 집 아기들과 소통하는 시간 갖고, 그때 또 우리 현정 아가 만나겠네요. 자, 닷솔악입니다. 헤라님, 제 이름은 다솔이에요. 제 이름도 불러주세요. 늘 감사하고 사랑해요. 다솔이구나. 닷솔이 아니라, 근데 DA, 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닷솔, 이렇게, 도스, 닷솔. 자, 헤라 엄마 불러줄게. 다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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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사랑해. 행복합니까, 우리 아기? 러브잉 로즈 아기입니다. 헤라님, 저희 아들이 7살인데 요즘 놀이터에 가끔 나가면 친구들이 잘 놀다가 혼자 삐져서 우는 모습을 자주 보이는데 남자아이인데 너무 겁이 많고 마음이 약해서 자주 우네요. 초등학교 가면 강한 아이들한테 괴롭힘 당할까 봐 걱정이에요. 아들과 매일 밤 호소리 듣고 자거든요. 어린이집 선생님께서는 긍정적이고 존재감이 크고 늘 웃음을 준다는데 전왜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걸까요? 어떤 마음을 봐야 할까요? 헤라님 따랑해요 하셨어요. 너무 두려워요.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아픈 마음의 호. 아기가 섬세해서 그래요. 러브잉 로즈 아기 아들은 섬세해, 그 아기는. 그럴 때 자꾸 잘 상처받아. 두려움이 커서 그렇죠. 그래서 이 아기한테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의 호 들려주고요. 엄마 따라하라고 이렇게 따라하게 합니다. 나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너무 두려워서 두려움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영채님. 제가 두려움을 인정하게 할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영채님, 제가 두려움을 인정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놀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마음 인정이 멘트 하고 그 다음에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아픈 마음에 호 듣게 합니다. 아셨죠? 자, 미경, 배민경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요즘 시바지 여자 조상의 아픈 마음이 풀리가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 주로 그 상태인데 제가 그 마음을 계속 거부하고 안 보려 하고 있어요. 용기 낼수 있게 호 부탁드려요. 자, 나는 여자라서 수치당한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이런 나를 인정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소서. 나를 치유하소서. 새벽 공개 아기입니다. 헤라님, 남편은 컴퓨터 쪽 일이라 바쁘고 인력난이 있는데 사람이 들어와도 오래 일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신뢰를 가지고 있던 부하 사원이 있었는데 회식 때
모든 건 본인이 잘해서 신임을 받는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마음이 굉장히 상한 것 같더라고요. 어떤 마음을 보면 신뢰할 수 있는 동료와 부하 직원들을 만나고 좀더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까요? 호해 주세요. 열등의 아픈 마음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남편이 굉장히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크신 분이에요. 부하 직원이 그렇게 얘기할 때, 그래, 네가 너무 일을 잘한다 이렇게 해주면 될 거를, 그거로 마음이 상한다는 건 부하 직원이, 와, 우리 사장님이 잘해서 내가 이렇게 충성을 하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인정을 못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뭐죠? 열등이 마음이에요. 무시당할까봐 두려워서 인정받고 싶은 거잖아. 그 마음을 수치져요. 그래서 열등이 아픈 마음. 내 열등이를,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내 열등이를 수치주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에 호를 많이 들어야 되겠죠? 자, 따라합니다. 나는 남편 대신 부인이 하십시오. 나는 인정받고 싶은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수치스럽다고 이 마음을 공격하고 미워하고 수치주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자매합니다. 내 열등이 아픈 마음을 인정하지 않고 수치주고 공격한 내 가해자의 아픈 마음에게 참회합니다. 이제 인정할 테니 용채여 나와 남편을 치유하소서. 나는 너무 인정받고 싶은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무지개 송은영학입니다. 헬엄마 선물 금강저 잘 받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채용무기 읽어주신 것도 감사한데 편집 영상 올려주셔서 감동했어요. 지난 한 주는 아들의 그 느림을 보며 게으른 애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복받는 애고가 자주 되어야 할 텐데 에휴, 그래도 헬엄마 계셔서 행복해요. 지리산 꽃피는 4월에 뵈러 갈게요. 사랑해요. 네, 자 우리 송은영아기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영체체험담 하나 공유하고 갈까요? 누구냐면 러브이님 사연이에요. 조송숙 아기 352기 마음 깨우기 명상 쿤달리니 명상 시간에서의 체험을 윤만 마스터님께 카페에서 조금 들려드렸더니 마스터님께서 영체 체험하기 올려야겠다고 하셨다. 집에 와서 마스터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났다. 1년 만에 참석한 맞계명은 에너지장이 깊어지고 애쓰는 거 없이 영체님의 인도하심에 쿤달리니 명상 중에 대자연의 우주 속에 두 개의 성 에너지가 나의 1차크라에서 단전으로 꿈틀거리며 올라왔다. 두 성에너지로 온 우주 속에 생명들이 탄생하고 소멸하는 엄마의 자궁 같았다. 대자연의 우주는 아름다운 높은 산과 들 바다와 강 사이에 노을 지는 하늘을 배경으로 갓난아기가 옷 하나 걸치지 않고 웅크리고 떠 있는 모습이었다. 그 아가는 여자이며 바로 내 모습이었다. 나는 열등하고 수치스러운 여자가 아니고 본래가 허락한 헬 엄마의 여자 아가로 다시 태어나는 에고와 분리되는 순간이었다. 단전 깊은 곳에서 엄마 엄마 사랑받고 싶어요. 폭풍 콧물 눈물이 흘렀다. 아가는 엄마한테 사랑받고 주고 싶은 아픈 마음이었다. 헬 엄마가 항의 때 하신 말씀 중늘 하신 말씀, 아기가 되어야 한다. 아기가 되어야 깨달음에 이른다는 말씀이 머리로 아닌 마음으로 알것 같았다. 60평생을 몸은 어른이지만 아직 성장하지 못한 아기가 세상을 살아온 삶이 두려움과 수치로 약자를 인정하지 못하고 강자인 척 남과 나를 속이고 속고 괴롭고 아픈 상처만 안고 살아왔다. 이제는 내가 애쓰고 힘쓰고 용쓰고 인상 쓰지 않고 모든 것을 영체님께 맡기고 살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 내게 온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두꺼운 얼음같이 다친 마음이 녹아서 아픈 마음 한 자랑 느껴주고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 하신 헬 엄마의 마음을 따라 갈수 있는 아가가 되고 싶다. 아직은 갈 길이 멀게 느껴지지만 조금씩 거듭날 것이다. 신기한 일이 있었다. 수행 마치고 자차로 가던 중 마침 입문 수행자 한 분이 같은 아파트 같은 동네에 사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는 차 안에서 맞계명 마칠 때 헬 엄마와 함께 불렀던 노사연의 사랑을 부르며 갔는데 옆에 탄 도반이 1시간 내내 울면서 부르면서 사랑해요 하는데 나도 감동의 눈물이 흐르며 이것이 영체님께 사랑이구나 하고 감사했다. 이 시대의 찐이신 헬 엄마의 깊고 깊은 아픔으로 이루어낸 사랑의 열매 온 인류가 빨리 알아차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사랑하는 헬 엄마가 부탁하신다.
호, 이 소리는 사랑하는 아기들 엄마 탯줄에 늘 연결되어 사랑의 영양분 받아 먹고 예쁘고 행복하게 자라달라는 간절한 엄마의 사랑 호 소리였습니다. 가쁜 독구는 간간이 특별 간식 주시는 엄마의 사랑 메시지였습니다. 인스타 사진은 아가들 엄마 여기 있어요. 다른 데는 위험하니까 엄마하고 놀아 까꿍. 헤라 TV는 세상의 아픈 아가들, 경제적, 시간적, 거리적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아픈 아가들에게 치료해 주시는 치유의 엄마의 인류 구호 구원 사랑의 소리입니다. 랜선 마음쇼는 이 세상 최고 멋있는 명품 엄마가 명품 아가들과 어디에도 없는 웃고 우는 최고의 천국 잔치를 차려놓고 세상의 아픈 아가들 얼른 오라고 손짓하며 애타게 기다리는 헤라 엄마의 아픈 마음이 느껴집니다. 부족하고 열등하지만 헤라 엄마 만나고 알아보는 눈과 귀가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이 세상이 세상 모든 아픈 아가들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행복이 세상 모든 아픈 아가들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엄마,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헤라 엄마, 모든 마스터님들, 영채마을 도반님들 사랑해요 하셨어요. 자, 이야기 요거 인체체험담 읽고. 자, 정의로 다하기. 언제나 옳은 사랑하는 헤라 엄마, 우주만큼 감사하고 사랑해요. 요 며칠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월요일 되니 저절로 힘이 나요. 오씨. 영채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사는 삶은 정말 축복입니다. 주시는 대로 받고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으로 살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하셨어요. 아고 이쁘네요. 주시는 대로 받고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아우, 이런 마음으로 사면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요, 여러분? 주시는 대로 감사합니다. 이게 영채 인도대로 사는 삶이야. 어떤 걸 줘도, 고통을 줘도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셔서, 선물을 주면, 아우, 감사합니다. 주셔서, 선물 주셔서 하고, 줄 때는 목숨조차 줄수 있는 뭐든지 다 주고 싶어요 하고 사는 삶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죠.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문제지. 자, 윗선 아기입니다. 헤라님, 얼마 전부터 왼쪽 무릎이 찬바람 부는 것처럼 시리고 차가운 느낌이 들어요. 어디서 무릎으로 찬바람이 부나 싶을 정도로 서늘한 느낌이고 두려움 나갈 때와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아 신경 많이 쓰이네요. 혹시 무슨 마음 때문일까요? 감사합니다. 냉사이기죠. 두려움, 버림받을까봐 벌벌 떠는 그 두려움과 수치, 버림받은 나를 두렵다고 버리고 수치스럽다고 공격하는 그 버림받은 에고를 완전히 냉정하게 버리는, 그래서 두려움과 수치도 싹다다 버려서 안 느끼는 냉살기예요. 냉정하게 버리는 아픈 마음의 호를 들으셔야 됩니다. 냉정하게 버리고 있어. 버림받은 아픈 마음을. 두려움도 안 느끼고, 두려움도 버리고, 공격하는, 버림받았다고 벌벌 떠는 그 아이를 공격하는, 수치도 버리고, 그래서 냉정하게 버리는, 냉살기, 냉정하게 버림받은 아픈 마음에 호를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고기 왼쪽 무릎에 패치 있죠? 영채 패치를 세 장을 이렇게 삼각형 트라이앵글 모양으로 딱딱딱 붙여줍니다. 아셨죠? 그리고 자, 왼쪽 무릎에 손을 대세요. 제가 호 들어갑니다. 냉살기 녹이는 호예요. 자, 발끝까지 열어놨습니다. 오늘 호 듣고 주무세요. 손소정 아기. 이렇게 힘들고 억척같이 뼈 빠지게 고생만 하려면 왜 태어났을까?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 생각하며 살았는데 헤라 엄마를 만나고 영채님을 영접하고부터 태어남을 감사했습니다. 헤라 엄마를 만나 처음 맞이하는 생일을 축하받고 싶었는데 어제 지나갔습니다. 헤라 엄마와 만남이 저의 기적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기 어제 지나갔죠? 그래도 오늘 하루 늦지만 엄마가 생일 축하 노래 불러줄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소정아기. 생일 축하합니다. 자, 우리 아기 태어나서 헤라 엄마한테 와줘서 고마워요. 소중한 아가야, 생일 축하한다. 자, 여러분 10시에 공지 한번 하고 갑니다. 홍보 한번 할게요. 7회 랜선 마음쇼 돌아왔죠? 자, 여러분. 저기 지금 포스터에 그림 뜨죠? 제가 지난번에
촬영한 포스터 촬영했어요. 그때 촬영한 포스터입니다. 제 7회죠. 2월 6일 토요일 7회 랜선 마음쇼에 세션자를 모집합니다. 2월 6일 토요일 낮 12시까지 영채마을까지 오실 수 있는 분에 한해서인데, 교통편하고 숙박은 제공 안 되니까 자차로 오셔서 그날 가셔야 돼요. 그리고 후기를 작성 꼭 해주셔야 돼요. 와서 세션 받은 소감을 꼭 작성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간절하게 해럿마의 사랑을, 영채의 사랑을 받고 싶은 분에 한해서 신청을 받으니까, 신청원 하시는 분은 마음쇼 골뱅이 네이버.com으로 이름, 성별, 나이, 맞계명 참가 여부, 사연을 1월 31일 오후 5시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세션에 당첨이 되신 분들도 랜선 마음쇼 티켓 구매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세션자로 선정이 되신 분들께는 따로 연락이 갑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랜선 마음쇼 배경화면이 필요한 분, 요 배경화면으로 컴퓨터나 핸드폰에 까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블로그를 통해서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후원해주신 분이죠. 이에라이 마음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조성숙님, 쿠안구잉님 외 27분이 후원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은 영채 스튜디오와 영채의 사랑을 알리는 여러 가지 콘텐츠 제작에 쓰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자, 대지연학입니다. 혜라님, 마음이 심각하게 안 좋은데 무슨 마음인지도 모르겠어요. 지연아가, 너 요즘 수행을 안 오니까 이제 뜬 마음도 모르는 거지? 너무 큰가 봐요. 저를 도와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자, 마음이 심각하게 안 좋은데 무슨 마음인지도 모르겠어. 어디 보자. 아우, 가해자네, 이 녀석아. 아우, 등짝이 아파라. 가해자야, 가해자. 네 사랑받고 싶은 여자를 공격하고 있잖아, 지금. 응? 따라합니다. 어우, 목구멍까지 막 열이 올라와요. 이야기 봐라. 얼마나 심한지.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 여성성을 수치주는 아픈 마음의 호. 자궁에 좋은 아픈 마음의 호. 위장에 좋은 아픈 마음의 호. 이렇게 들어야 돼. 막 수치가 온몸에. 이야기 봐. 너 빨리 안 오니? 아우, 수치 봐라. 자, 따라합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은 내 여자를 수치주고 공격하고 미워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은 내 여자를 나로부터 공격받아 수치당한 아픈 마음입니다. 수치당한 피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내가 나를 수치주고 내가 나로부터 수치당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아픈 마음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내가 공격하는 이 가해자의 아픈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영채여 나를 축복하소서. 자, 지호나가 가해자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여성성을 수치주는 아픈 마음의 호, 사랑받고 싶은 내 마음을 수치주는 아픈 마음의 호. 이렇게 들어라잉. 임성수 악입니다. 헤엄마, 어제 ROS 천도제를 마치고 50평생 이렇게 편한 마음은 처음입니다. 헤엄마, 추신 사랑을 시작으로 살아오면서 가족과 사람들에게서 받은 사랑이 느껴지면서 계속 감사의 눈물이 흐릅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픔이 사랑임을 다시 한번 느끼며 세상에 사랑을 나누며 즐겁고 재미나고 신명나게 살겠습니다. 헤라 엄마 사랑해요 하셨습니다. 오해아가 내일 보자 우리기 천일학입니다. 헤라 엄마 이번 맞계명에서 저의 버려진 아픈 마음을 만났습니다. 평생 참고 있으며 살면서 다 버린 이 마음이 이렇게 아픈지 몰랐습니다. 우리 아가는 막 애쓰는 마음이 얼마나 아픈 줄 아니, 우리기? 밤새도록 신음하고 아파하면서 저와 세상에게 수치주고 미움순주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이 고통과 아픔이 영체께서 보여주신 큰 사랑임을 아파하며 느꼈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통해 이제라도 아픔을 통해 참여하고 사랑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끌어주신 마스터님들과 도반님들도 많이 많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야, 우리 애기 이제 진짜로 아픔이 열렸네. 어우, 우리 애기. 어마어마하네요. 천일아가 그 애쓴 마음이 뭔지 아니? 네 버림받은 아픔 안 보려고 애쓰면서 너를 가해했잖아. 이렇게 똑바로 해. 이제도 똑바로 해. 너더 열심히 해야지. 잘해야지. 아이고 수치스러워. 아이고 너 열등하네. 얼마나 공격하고 수치졌는지 지금 네글 읽는데 엄마가 이 등짝하고 여기 뒷골이 다 나가버렸어. 그 아픔이 세상에 어떻게 불쌍한 아가를 그렇게 불쌍한 천일아가를 그렇게 괴롭혔냐. 아가 당분간 뭐 어떠냐면 가해자의 아픈 마음. 나를 수치 주고 공격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 참고 산, 참는 살기지. 참고 살고 애쓰고 산 아픈 마음을 위한 후. 많이 들어라. 가해자를 많이 들어야 돼. 가해했어, 자기를. 얼마나 가해했는지 통으로 가해자로 살았어. 버림받은 아픔 안 보려고. 버림 안 받으려고. 아, 세상에. 우리 애기 너무 아프구나. 아가야. 욕을 넘어가면 네가 정말 도가 될 거야. 이게 공부가 지금 열리고 있단다. 조금만 힘을 내렴. 심보리학입니다. 헤라 엄마, 내일은 아빠 돌아가신 지만 3년이 되는 날이에요. 내일 제사 지내러 산소에 가는데 아빠 잘 쉬고 계시겠죠? 아빠에게 영체의 축복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빠의 아픈 마음, 저의 아픈 마음 모두 인정해서 세상에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헤라 엄마가 계셔서 행복하고 헤라 엄마의 아픈 마음을 보지 못하고 다 당연하게 여겼던 저를 참회합니다. 헤라 엄마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자, 우리 심보리아기 아빠에게 영체의 축복드립니다. 영체여, 우리 아가의 아빠를 편히 쉬게 하소서. 죽어서도 쉬지 못하고 고통받는 심보리 아가의 아빠를 고통 없는 곳으로 편히 쉬게 하소서. 헤라님, 저는 요즘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을 계속 인정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전에는 꿈에서 계속 쫓기지만 잡히지 않았는데 요즘 꿈은 무서운 상대에게 잡히거나 좀비한테 감염되는 꿈을 꿔요. 마음 인정으로 일어나는 무의식의 그림인 건지 궁금해요. 오늘도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잡힌 거는 좋은 거야, 아가. 이제 잡혔으니까 좀 이따 죽임 당하면 끝나는 거란다. 너는 꿈에서 끝낼 거야. 쫓기기만 하면 두려움 상태지. 근데 잡혔으니까 이제 수치 당하는 거, 그 수치가 죽는 건 뭐지? 자기 죽임을 당해야 끝나는 거야. 이제 좀 꿈이 진화해서 죽임 당할 때까지 계속 호를 들어라, 우리 애기. 영체 사랑하기입니다. 헤라 엄마, 오늘도 엄마 얼굴 볼수 있어 감사합니다. 저는 3주째 경락을 받고 있는데 낫지를 않아요. 어떤 아픈 마음에 호를 들어야 할까요? 엄마 사랑해요. 어디가 아픈데? 그걸 얘기해야죠. 어디가 어떻게 아프고 마음이 어떻게 괴로운지. 그냥 하지 말고. 자, 어디가 아픈지 다시 얘기합니다. 영체 사랑하기. 임소연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아토피가 얼굴에 심해졌는데 계속 호를 들어야 할까요? 양약을 써서 치료해야 될까? 호를 들으면서 치료도 같이 하세요. 아셨죠? 치료라는 건 완치가 아니라 대증요법으로 증상을 좀 완화시키는 거야. 사회활동하고 하는데 이게 너무 심해지면 안 되니까. 치료를 하되 속에 있는 탁기는 계속 다 빼내야 되기 때문에 호는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탁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 아토피라는 게 지금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네, 수치살기 나가는 거니까 조금 괴롭더라도 들으시면서 치료도 하시고. 냉정과 열정 사이 약입니다. 헤라님, 오늘도 아름다우십니다. 질문 있어요? 잠을 덜 자면 관련 분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잠을 충분히 자는 것도 중요한 건가요? 오, 되게 중요해요. 특히 뇌가 안 좋은 아기들 있죠. 관념이 심한 아기는 다 뇌가 안 좋다고 보면 돼요. 어떤 아기가 뇌가 안 좋은가? 관념이 올라오면 휩쓸려서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서 관념이 센 아기들이요. 그리고 막 소리가 들리고 환청이 보이고 환상이 보이고. 분리가 잘안 되고, 항상 몸이 아프고 괴롭고, 피곤함이 심하고, 이런 아기들은 잠을 충분히 자는 게 중요해요. 그 잠을 충분히 자야 그동안에 수치가 나가거든, 잠을 잘 동안에. 그리고 뇌가 쉬워져야 돼. 뇌가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냥 그 살기가, 수치 살기가 그냥 떠버려서 잘 분리가 안 돼요. 멍하고.
잠을 충분히 자는 거 중요합니다. 특히 냉정과 열정 사이 이야기. 뇌가 과민 상태니까 꼭 잠을 충분히 주무세요. 어깨가 아프다고요. 아, 영체 사랑하기 어깨가 아파요. 자, 어깨가 아픈 거는요. 열등이를 공격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책임질 수 없고 무능한 내 열등이가 수치스럽다고 미워하며 공격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호. 아픈 마음, 열등이의 무능한 열등이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책임지지 못하는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응? 그리고 가해자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어깨가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아픈 어깨를 위한 호, 이렇게 네 가지 듣습니다. 아셨죠? 정의제약입니다. 헤라 엄마, 저 어제 이사했어요. 터미널에 가까워서 앞으로 고은원 가기도 편해졌어요. 새로 만난 치과자로 축복해 주세요. 자, 우리 희자기와 집을 영체로 싸드립니다. 호, 호, 호. 덕분에 새로운 삶 353기 김승학입니다. 공황장애를 2년간 앓았어요. 공포와 불안이 온몸을 덮쳤어요. 약은 안 먹고 2년간 느껴내니 없어졌어요. 아우, 용감하네 우리 아기. 마음 공부를 안 믿게 되면 벌 받아요. 많이 후원해 주세요 엄마. 어야 우리 아기 아고 귀여워라. 어? 마음 공부 안 믿으니까 너 벌 받게 되지. 그러니까 엄마한테 진작 왔어야 돼 우리 아기. 지금 와서 잘했네 우리 아기. 그리고 용감한 아기네요. 약 안 먹고 2년간은 이게 공황장애를 버텨내기가. 그래도 아직 우리 아기가 두려움이 심하니까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에 호를 많이 들어나가. 지연학입니다. 혜라님, 부산지부 강지연입니다. 남을 무시하고 나만 사랑받겠다는 이기적인 여자입니다. 이런 수치스러운 제가 혜라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걸까 하는 두려움도 올라옵니다. 용서받고 싶어요. 혜라님 올려주신 태상 같은 호우를 드리며 그 사랑에 감사의 눈물 흘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남을 무시하고 나만 사랑받겠다는 아기는요. 모든 애고가 다 그래요. 그걸 우리 아기가 이렇게 인정을 하고 참회하고 있으니까 된 거예요. 이걸 아무리 얘기해줘도 아니거든요. 나는 남 무시하고 사랑받겠다는 이기심 없거든요. 이럴 때 미움받아요. 왜냐면 못 알아차리니까. 다 그래. 모든 애고는 다 이기심이고 나만 사랑받겠다는 게 애고지. 남을 사랑 주세요 이럴 때는 이미 그 애고를 알아차린 거거든요. 애고 자체가 이미 이기심이고 이미 탐욕이에요. 그런데 이걸 알아차리면 된 거예요. 자꾸 알아차리면서 이 아픔을 인정하시면 되는 거야. 우리 아기 잘 알아차렸으니까 됐습니다. 주주학입니다. 헤라님, 작년에는 장이 딱딱했는데 지금은 자궁에서 자궁부터 배에 튜브 낀 것처럼 팽창이 있는데 어제는 배탈 나고 자궁에서 피가 나왔어요. 제가 어떤 마음을 인정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디에 패치를 붙이고 어떤 호를 들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헤라님 도와주세요. 늘 감사합니다. 자궁에 좋은 호, 그 다음에 장에 좋은 호 들으세요. 그 다음에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아픈 마음의 호,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 이렇게 네 가지 들으시고요. 패치는 골반의 양쪽에 하나하나 두 개, 신장 뒤에 두 개, 그 다음에 장에 두 개, 위에 하나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아셨죠? 딸랑구학입니다. 사랑하는 에라님, 보기마가님의 유튜브를 보고 참회의 마음이 올랐어요. 전 가식적이고 거만하고 남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아픈 마음입니다. 엄마가 개인의 모든 걸 버리고 아픈 아가들이 엄마로서만 살아가는 걸 당연하게만 생각했어요. 참회합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엄마 하셨어요.
그런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영상 콘텐츠를. 어떤 아가들은 그거 아픈 거 보기 싫다고. 그리고 좋은 것만 올리라고 하는데 그 아픔을 인정하면서 현대인이 이렇게 아픈 거잖아요. 그 보기마가의 그 마음은 모든 애고의 마음이에요. 다 그렇게 아파. 근데 그거를 못 알아차리니까. 그리고 우리 보기마가는 바로 헬라 엄마의 직계 제자죠. 저한테 몇 년, 막 6년, 7년, 8년 공부한 아가야. 그러니까 제가 혼낼 수가 있어요. 빨리 공부돼야 그 아가를 통해서 많은 아가들을 구원을 할수 있으니까 제가 혼내면서 이 아가가 기꺼이 이 동영상을 세상에 이렇게 알리는 거를 허용했어요. 공부시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자기의 동영상을 보고 참여하라고. 그래서 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네요. 그렇게 알아차리면 된 거예요. 모르면 죄가 되는 거야. 마음은요, 여러분 참 희한해요. 살인죄, 이렇게 진짜 살인해서. 이때는 내가 살인한 걸 안다고 달라지지 않잖아. 그치? 알든 모르든. 이게 죄라고 생각하든 아니든 나벌 받잖아. 근데 마음의 세상에서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나쁜 짓을 해. 즉, 뺏고 싶은 마음,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을 해서 그 마음을 인정을 하면 이 마음이 아프다고 인정해요. 난 이런 죽이고 싶은 아픈 마음입니다. 이러면 죄가 없는 거야. 용서가 돼. 알면 죄가 없어. 근데 무지해. 나는 그런 마음 없다고 그래. 몰라. 나는 그런 죽이고 싶은 마음 없거든요. 그럼 죄를 받아요. 벌을 받는다 이 말이야. 죄가 사해진 건그 마음을 알아차리 되거든. 알아차려서 분리까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아차리게 하고 분리시키는 과정을 올린 거예요.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정연호 아가입니다. 사랑하는 혜라 엄마, 어제 천도제 때 도와주고 지켜주지 못한 열등한 약자의 아픈 조상 마음과 죽은 여동생 천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왜 혜라 엄마를 만나 이 공부를 하게 되었는지 더 또렷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픈 조상 마음이 덩신덩신 춤을 추며 천도된 느낌입니다. 항상 어르신 엄마의 뜻을 잘 받들며 열등한 약자의 아픈 마음이 사랑임을 알고 낮아지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우야, 우리 애기 사랑한다. 엄마와 소통 많이 해서 엄마 많이 안아들어라. 엄마가 한이 많구나, 아가야. 수진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사랑해요. 마음쇼를 반복해서 봤더니 제가 버린 아기와 가해자가 분명해졌어요. 도움 주셔서 감사해요, 헤라님. 명채님이 저를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지, 우리 아기. 응? 그렇게 마음쇼 반복해서 볼 정도로 자기 마음을 인정하려고 애쓰는 아기는 다 사랑해요. 명채님은 아픈 마음 다 버리고, 그래서 아픈 마음을 인정 안 하는 아기를, 아기, 불쌍히 여기고 딱하게 여기죠. 하지만 이렇게 아픈 마음을 인정하려고, 내 마음을 인정하려고 자꾸 알아차리려고 하는 아기는 사랑하죠. 여러분, 마음쇼 동영상을 좀 반복해서 봐보세요. 그럼 분리가 뚜렷이 일어납니다. 그게 아주 센 에너지를 쳐주기 때문에 그 아픈 마음, 내가 버린 아픈 마음을 인지를 뚜렷이 하게 되고, 애고 분리가 일어나니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김은영 아기입니다. 혜라님, 집에 TV로 공간 호흡 틀어놓고, 이어폰으로 저에게 필요한 호를 틀어서 들어도 되나요? 네, 그렇게 들어도 됩니다. 이준희 아기입니다. 혜라 엄마, 제가 사랑 세션 다녀온 이후로 아빠가 많이 변하셨어요. 엄마께 다정해지셨고, 그런 아빠가 저도 그냥 막 사랑스럽습니다. 제가 사랑 많이 받고 왔는데, 혜라 엄마와 영채께서 저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축복과 사랑을 주셨네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혜라 엄마 만난 건 기적이에요. 아까 이번에 사랑 세션에서 너 완전히 확 열렸잖아. 그러니까 네 무의식과 엄마 아빠 무의식은 하나인데, 당연히 가족도 열리는 거예요, 우리 아기. 응? 아이고, 축하합니다, 우리 아기. 한걸음 아기입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오야, 우리 아기, 사랑해. 김뿌꾸 아기네, 뿌꾸 아기요. 사랑하는 엄마, 엄마 얼굴을 보니 버림받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엄마 위로를 받고 싶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외롭고 가슴이 아픕니다. 사랑해요, 헤라 엄마 하셨어요. 자, 나는 사랑받고 싶었는데 버림받은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아파서 인정하지 못하고 수치스럽다고 미워하고 두렵다고 버렸습니다. 참회합니다. 버림받은 내 열등의 아픈 마음에게 참회합니다. 이제 인정할 테니 영채여 나를 치유하소서. 나는 사랑받고 싶었는데 버림받은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나는 락입니다. 헤라님, 저 요즘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날 때 좀 과하게 어지러워요. 제가 어지러운 걸 제일 두려워하는데 왜 이런 건가요? 그 어지러운 건 뭔가요, 여러분? 수치심이에요. 수치당한 여자. 수치당한 아픔 보는 게 제일 두려운 거야, 아가. 수치당한 아픈 마음을 위한 호를 많이 들어라. 그리고 수치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이렇게 들어. 응갑이 약입니다. 응갑이 약이 아무 얘기가 없네요. 고마워요, 아기. 우리 아기. 김선우 약입니다. 혜라님, 저희 부모님이 24시간 호 듣게 하시면서 코로나에도 장사 잘 되고 매번 영채님의 축복을 받으시더니 급기야 SBS에서 맛집 촬영까지 나왔어요. 우후!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신난다. 우리 아기들, 우리 아기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말년에 좀 이런 복도 받아야지. 아이고 좋아라. 우리 김춘순 여사 아기 너무 좋겠다. 우리 아기 축하해요. 영채님의 사랑 널리 알리고 싶으시다고 영채티 커플로 입고. 귀여워 이 아기도 어떻게. 이 할아버지 할머니 귀여운데. 오늘 내일 촬영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영채님의 사랑이 널리 퍼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자, 우리 선우 아기 부모님의 맛집. SBS에서 촬영 넣은 그 맛집 영채님으로 다시 싸줍니다. 영채요, 이 귀여운 아가들을 축복하시고 더 큰 축복으로 이제 남은 인생 당신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하소서. 호 호 귀엽네요. 할아버지 할머니께 영채티 보면 귀여울 것 같은데. 송수진 아기입니다. 사랑하는 이런 엄마, 친정에 가서 영채 패치를 명치에 붙이면 명치가 또 뜨거워지는 기분이 들어요. 정리정돈 잘하고 애교 많은 동생이 더 사랑받아서 질투도 많이 나고 엄마가 원하는 만큼 사랑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서 속상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호 부탁드려요. 여기 빼꼬 빼기는 애고를 인정 안 하고 수치주는. 자, 여기 위장에 손 대고, 자, 따라 합니다. 나는 다 빼앗겨서 뺏고 싶은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수치스럽다고 공격하고 미워하며 수치주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자매합니다. 내 뺏고 뺏기는 열등이를 수치주고 가해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에게 자매합니다. 당신을 인정하지 않아서 많이 아팠습니다. 이제 인정할 테니 영채여 나를 치유하소서. 호 호 호 호 금바닥입니다. 사랑하는 헤라 엄마, 어제 부모님 집에서 우리 삼남매가 다 함께 모였고 아버지께서 큰 선물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헤어질 때쯤 부모님이 또 싸우셔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지신 저희 부모님께 영채님의 사랑의 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채여, 이야기에 부모님을 치유하소서. 미움으로부터 구원하소서. 미움받고 미워하는 아픈 마음을 인정하여 사랑 속에 살 수 있도록 영채여 축복하소서. 호 호 호 호 우리 금바닥에는 친정에 약하게 미움받은 아픈 마음을 위한 호, 미움받아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약하게 틀어놓으면 어때요? 부모님이 싫어하실까요? 이거 공간 정화에 좋은 거라고 하면서 아주 약하게 틀어놓으시면 훨씬 영체가 들어가니까 미움이 녹게 돼 있는데 한번 원하시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짠.
이제 여러분하고 놀자고 여러분 이제 안 써, 안, 안 쏘시네. 어디 봅시다. 우리 아기들. 어떤 분 들어왔나? 많은 아기들 들어왔네요. 자, 뭐 하고 놀까요, 여러분? 아, 영체 체험담 있네요. 영체 체험담. 두 개만 더 읽고, 그리고 여러분과 놀 거예요. 뭐 하고 놀지는 뭐 여러분이 어떤 질문하느냐에, 달라 있어요. 스타치스님 사연이에요. 조병수각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마음 깨우기 명상 다녀온 이후 저에게 너무 많은 변화가 생겨서 매일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자궁에 염증이 가끔씩 생기고 비염으로 코가 얼 정도로 심해서 병원 가서 치료를 며칠 해야 멈추었지만 헤라님을 알고 다양한 호소리 올려주셔서 저에게 맞는 것을 골라 듣던 중 어제부터는 내가 필요한 호소리를 안 듣고 그냥 헤라님 동영상 보는데 콧물이 멈추고 제 몸에 변화를 느끼게 되면서 영체가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변화하고 있구나 생각되었습니다. 헤라님이 나하고 잠시만 봐도 아니 가까이 있기만 해도 좋아질 거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감사해서 바로 헤라님 감사합니다. 영채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아픈 마음 인정하고 헤라님이 인도하는 대로 무조건 따르니 제 삶이 달라집니다. 403호 브이로그 영상을 보면서 헤라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이 났고 그 시절로 돌아가서 건강한 엄마로 헤라님께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어린 시절 힘들었던 모든 것, 하고 싶었던 모든 일들 다 해드리고 싶어요. 너무 고마워라, 우리.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쁘신 헤라님, 어떤 강의도 온거 없이 술술 풀어가시는 명강사님, 우리 모두는 그 매력에 빠져 꿈속에 살고 있는 듯합니다. 삶 속에서 그대로 다 드러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산타로 오신 헤라님, 이제부터는 제가 산타가 되어드리고 싶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채님의 큰 사랑을 알게 해주시니 더 바랄 게 없습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우주만큼 진하고 열렬하게 사랑하며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달려가 안아주고 업어드리고 싶은 마음 가득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영채님 사랑 알아차리고 기뻐하는 날까지 무조건 달리겠습니다. 그날까지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뭐, 이야기 그래서 사랑이 뿜뿜 나와요. 제 속으로 막 여기로 푹 들어와. 너무 행복해, 우리 아가. 너무 사랑한다, 병수가가. 엄마도 엄청 사랑해. 고마워, 우리 애기. 엄마 사랑 줘서. 헤라 엄마는 진짜 너무 사랑받아. 이거 어떡하지? 영체 체험담. 율 아우디오 포 유님 사연. 참, 이거 기네요. 헤라님, 저 저번 주, 이번 주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제그 직업이 방문 선생님인데 지금 그중 학생 가족이 전체 다 확진되고 아이가 마스크를 안 껴서 저도 노출 상태였지만 코로나가 제 몸에 들어왔다가 비켜간 기분이에요. 저번 주 코로나 공포가 올라와서 나는 코로나입니다. 나는 수치스럽습니다. 나는 버림받을까 봐 덜덜 떠는 수치스러운 존재입니다라고 집중적으로 했더니 그날 처음으로 겪은 몸 반응인데 몸이 열이 나고 덜덜 떨리면서 오한인 줄 알았는데 그날 무슨 거부 반응인지 마치 에너지가 나가는 기분으로 구역질이 나면서 가래를 뱉었답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 이후로 오히려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음성 판정 받기 전까지 제몸 아플 생각보다 주변의 시선에 의한 수치스러움에 압도당해 두려웠는데 밤새 헤라님 영상 켜놓고 잤더니 몸은 피곤해도 마음에는 영체가 도는 기분이어서 든든했습니다. 방심하지 않고 계속 인정해주면서 면역력 기르겠습니다. 하셨어요. 여러분, 헤라 엄마 호 많이 듣고 동영상만 봐도 영체 안 들어와요. 호 들으세요. 괜찮아요. 자자자자 어디 봅시다. 헤라님 오늘 의상 너무 섹시하다고요? 보여줄까요? 오늘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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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안 된다. 이거 미니스커트인데. 아, 아쉽다. 내 다리를 보여주고 싶어. 각선미를 보여주고 싶어. 이거 미니스커트예요. 요즘 왜 그렇게 미니스커트에 짧은 치마 올리냐고, 여러분? 그거 알아, 여러분? 경제 대공황 시대에 원래 여자의 치마가 짧아졌어. 이거 짧아졌어요. 진짜. 왜? 제가 마음으로 해석한 거야, 이건. 경제학자들이 해석한 게 아니라. 여자의 다리가 이렇게 쫙 나오잖아, 여러분. 이렇게 짧은. 그러면 남자들이 어때요? 흥분해, 안 해? 솔직해야 돼, 인간은. 흥분하지. 그리고 같은 여자끼리도 각선미 있는 여자 다리를 보면 어때요? 좋잖아.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야. 마음이 행복해지면 어때요? 경제가 돌지요. 현실이 좋아지지요. 그래서 왜 경제 공황 시대에 짧았나 봤더니 마음의 입장에선 그래. 근데 요즘은 코로나가 유행을 하고, 그래서 뭐
다니기가 그래, 그치? 그리고 마스크 끼고 뭐 남의 여자 다리 보고 뭐 그럴 정신이 어디 있어, 지금 내가 말도 못하게 하는데 카페 가서. 어? 겨울에. 그리고 그러니까 다 이제 짧은 치마를 안 입는단 말이야. 여자들이 잘안 입고. 입어도 뭐 요새는 그리고 텔레비전을 보니까 많이 입나요, 요새? 많이 입나요? 젊은 공 그래서 이제 헤라님도 이제 요새 경제 공황을 조금 타파하려고 다리를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다리 괜찮습니까? 아픔을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는 다짐이 느껴지는. 이게 아프잖아요, 그렇죠? 빨간 핏빛이니까. 미니스커트 입어서 경제 이바지하겠어? 유민주 아가야? 그래라, 그래라. 재밌으라고 막 이제 짧게 입는 거예요. 어제도 막 그렇게, 어제 저기 누구지? 현지 아가랑 춤추는 거. 춤추는 그거 하고서 나갈 때 이제 짧은 반바지 입었는데 제가 막쫙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 너무 좋아하대. 아이고 좋아라. 그럼 난다 해. 여러분이 막 좋아하면 제 쇼핑의 그 목록이 바뀌었잖아. 주선하기 헤라 엄마의 다리는 늘 옳습니다. 이거는 남자 아기들만의 말 아니야, 이거? 여자 아기. 헤라 엄마 각선미 뒤태 마린못? 마린못이 뭐예요? 말을 잊지 못해. 자, 여러분. 제 뒤태, 아직 괜찮죠? 나이 50대 그 정도면 괜찮은 거야. 뭐라고? 또, 아유, 참. 헤라 엄마 롱다리 짱? 제가 이 팔다리가 길어요. 그래서 어떨 때좀 원숭이 같아, 이렇게 좀 길어갖고.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그 짧은 반바지 입고 찍은 사진 올리니까 여러분이 막 좋아하니까 또 신나서 입는 거야. 헤라 엄마 그래서 요새 쇼핑하는 것도 달라졌잖아. 예전에는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단정하면서 좀긴 치마에 섹시해도 좀 롱하게 입고 조금 이렇게 그 가방도 심플한 거 이런 거 쇼핑했는데 요새는 우리 아가들이 막 귀여운 거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자꾸 귀여운 거 사게 되고 그 짧은 반바지 같은 것도 자꾸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좋아해 주니까 여러분이 이뻐요 좋아요 하면 막 제가 취향이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혜라님 비율이 너무 부러워요. 저도 내세울 건 비율밖에 없습니다. 키도 안 크고 몸도 삐쩍 말라서 글래머하지도 않고 비율이에요. 혜라님 몸은 모델각. 조금 이렇게 삐쩍 말라서 약간 모델 느낌이죠. 근데 이 어깨가 조금 이렇게 좀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는데 어깨만 좀 넓으면 진짜 모델각인데. 매니시한 거보다 섹시한 게 좋아요. 나는 근데 사실은 원래 내 취향은 매니시한 거였는데 여러분이 하도 좋아해 주니까 요새는 약간 섹시와 귀여움, 큐티를 좀 가고 있어요. 폭식 중에 좋은 호르 듣고 살 빼겠어? 진짜. 헤럼만 사랑해요. 13살 지우하기는, 아유, 레기는. 큰일 났다, 우리 13살 지우하기. 너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헬 엄마 좋아해서 눈이 높아지면 어떡해? 여자친구가 쉽게 생기겠어? 야, 헬 엄마 상위 0.1%인데 큰일 났네. 우리 지우하기 어떡할 거야. 눈을 낮춰야 되는데. 춤추는 브이로그 너무 기대돼요. 처음에는 그 브이로그를 현지 아가가 기획하기를 자기가 웬니 디스코에 맞춰서 이렇게 안무를 해갖고 와. 원, 투, 쓰리.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따라하면서 그거를 배우는 거로 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약간 제 맞춤을 가미해서 마지막에 한다 이렇게 왔는데 그게 전혀 기획 의도랑 다르게 갔어요, 여러분. 기획 의도랑 다르게 가서 춤을 통해서도 소통하고 사랑 줄수 있다. 뭐 이런 쪽으로 갔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짹짹꼬레 춤을 추거든요. 우리 은수각이가 저번에 나 서울지부 갔을 때 와서 짹짹꼬레 춤막 이렇게 쳐줬는데 되게 귀여웠어. 그래서 너무 힐링되길래 나도 우리 아가들한테 짹짹꼬레 춤 쳐준다고. 왜 현지 아기가 짹짹꼬레 춤 추래. 그래갖고 막 쳤거든? 근데 내 딴에는 막 열심히 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청 애는 쓰는데 그게 뭐랄까 좀, 그게 그, 하여튼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짹짹꼬레 춤을 췄습니다. 한결하기, 저도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 반바지를 입겠습니다. 아니, 남자 아기들은 반바지를 입으면 경제가 더 회복이 안 돼. 생각을 해봐. 알통이 나오고 털 나온 다리를 누가 그걸 보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서요. 그냥 긴 바지를 입으십시오. 여자 아기들이. 여자 아기들이 입어줘야.
얼굴형도 너무 이쁘세요? 아우, 고마워요, 우리 은가비 아기. 제 얼굴형 괜찮나요? 헤라엄마 골반 섹시한 여자. 근데 제가 엉덩이가 작아요, 여러분. 그 골반이 안 섹시해. 이렇게 우리 저기 수민아가랑 정아아가, 보라마가 골반이 예뻐. 이렇게 샥. 그래서 쟤들은 골반이 딱 있대. 허리 들어가. 근데 헤라님은 약간 골반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조그맣잖아. 이게 별로. 그러니까 이렇게 샥 이렇게 항아리가 안 돼서 좀 그래. 심보리 아기, 헤라엄마 어제 한반도의 미래 보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엄마 헤라엄마의 공상 같은 말씀이 공상 아니라니까 이 아가가? 5년 안에 와. 늦어도 10년이야. 언젠가 올 거라 생각하니 너무 기대되고 흥분되고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영채 마을이요. 영채 마을이요. 세상의 중심이 되는 그날까지. 이미 세상의 중심이에요. 아무도 모를 뿐이야. 우리만 알고. 네. 세상의 중심을 이렇게 축을 딱 꽂았어요. 영채 마을.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이 여러분 그거 알죠? 마음 그 나비 효과. 마음 한 자락이 그 베이징에서 날갯짓 하나가 LA의 토네도를 일으킨다. 그거 알죠? 그게 지금 이 태풍의 눈이에요.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야. 서서히. 민주화가 저는 상체는 말랐고 하체는 엉덩이 허벅지 튼실령이라 길고 여리한 헤라 엄마 다리 부러워요. 아, 근데 민주화가 나도 하체가 상체에 비해서 이렇게 튼실해요. 상체는 도레미야, 완전히 도레미. 갈비살 다 드러나고, 여기는 아예 없어. 불쌍할 정도로 없어. 팔도 삐쩍 꼬랗고. 근데 다리는 좀 튼실해서, 그게 원래 하체 튼실형이 좀 보기에 안정감이 있죠. 괜찮아요. 수미나 골밤미야가. 한반도의 미래는 헤라님 때문에 밝아요? 영채님 때문이죠. 저는 이제 영채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영채님이 저한테 오신 거고. 저는 모델이에요. 엄마 걍 모델. 저 듣는데도 기분이 영 좋군요. 웅동이가 자꾸 귀여운 여자. 허리가 가늘어서 골반이 있어 보여요? 딸랑구하기. 아, 그 좋아라. 아, 그 좋아라. 골반 있어 보이면 좋죠. 그래서 제가 이게 바지나 치마를 잘그 경매에 못 내놓는 이유가 있어요. 제일 작은 걸 사도 꼭 줄여 입어. 그래서 위에는 4, 4, 5, 6, 6까지도 크게 이렇게 박시하게 입는데 이 허리만큼은 4, 4를 입어야 돼요. 5도 커요. 그래갖고 이게 요 골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허리가 가늘어도 골반 있으면 툭 걸쳐래도 입는데 골반도 없지. 허리도 가늘지. 그러니까 이게 바지를 그리 내놓을 수가 없는 거지. 헤라님 응디 라인이 보여? 응디 라인이 뭐요? 밀크티아가. 진짜. 우리 아가들. 맘마미아 댄싱 킴? 오, 헤라엄마 맘마미아 댄싱 킴 춤도 쳐주세요. 영상 보내드릴게요. 경화가야, 네가 그 춤추는 브이로그를 한번 보고 나서 그걸 보내줘라. 춤추는 브이로그를 보면 참 그걸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야. 여러분이 그 헤라엄마 이렇게 춤추는 그 브이로그 보고 나면 헤라 엄마 우리 현지아가 그러더라고. 헤라 엄마랑 춤춘다고 다 오면 어떡하냐고. 한번 보세요. 헤라 엄마랑 춤추면 재밌습니다. 나연아가 헤라님 꼭 안을 때 허리에 쏙 들어가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헤라님 꼭 안을 때 허리에 쏙 들어가? 그게 무슨 소리요? 아, 나를 안을 때 안는 맛이 있다는 거? 네가 지금 남자를 하겠다는 것이냐, 나연아가야. 밀크티 블랙아기. 저도 언젠가 사사 되고 싶네요. 헐, 사사, 개미열이세요. 빨리 통일이 되면 좋겠어요. 네, 통일 될 거예요. 여기 영채마을이 중심이 되는 날, 통일이 옵니다. 헬 엄마랑 닮은 꼴인 것 같아요. 아름드리 자원아기, 맞아. 나랑 좀 비슷하지. 저는 인공지능 시대가 오는 게 걱정돼요. 인간이 설 자리가 없을까 봐요. 괜찮습니다. 깨달은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이겨요. 깨달음은 초월하지요. 그래서 걱정 없습니다. 베리아기, 헤라엄마 거의 매일 동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재밌어요. 재밌죠, 여러분? 우리 마스터 아가들의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특유의 개인마다의 그 마음이 들어있잖아. 그래서 영상마다 다 다르잖아요. 재미가. 그래서 현지 아가 동영상도 그대로
그런 어떤 다른 특유의 그 느낌이 있고 아가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아가들의 그 매력과 함께 헤라 엄마가 또 같이 그 아가들하고 놀아줄 때다 다르잖아.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동영상마다. 그래서 삶을 사는 다양한 마음들을 보여주는 브이로그들이 여러분을 공부시켜주면서 동시에 재미를 주게 될 거예요.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입니다. 몸부림이셨나요? 춤이 아니라 하하 행복한 큐하게. 아, 그 보라니까요. 보면 알수 있어. 몸부림도 나왔지만 그런 몸부림이 아닙니다. 춤 브이로그 기대감 점점 높아지는. 이거 너무 기대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그 브이로그는요. 우리 저기 마스터 아가들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올해 말에 브이로그 시상식 할 거예요. 우리 아카데미 시상식처럼 영채 마을 영예의 대상 뭐 브이로그 대상 시상식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브이로그나 여러 가지 마음쇼나 헤라티비에서 공헌한 아기들 그리고 우리 아가들 아가 가입한 아기들도 기대하세요. 여러분 중에 지극히 공헌한 아기가 나오면 영채님을 알리는데 공헌을 제일 많이 한 아기 헤라티비 헤라 마음쇼 알리는데 공헌한 아기 뭐 이런 아기들 빼야 이렇게 뽑아서 시상식 할 거예요. 그 시상식장 올 때는 남자들은 무조건 턱시도 여자들은 드레스 입고 오셔야 돼. 그리고 빨간 레드 카펫 깔을 거예요. 진짜 아카데미처럼 할 거라니까. 그리고 트로피도 줄 거야. 이렇게 쫙 아카데미 트로피. 쫙 영채 이렇게 하고 있는. 딱 영채 로고 이렇게 하고 있는 트로피. 재밌겠죠, 여러분?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한번 그런 시상식장 가서 이렇게 턱시도랑 드레스 입고 쫙 가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아가들 활동 많이 하세요. 짠. 오, 유민주 아기. 한반도 1, 2 너무 좋았어요. 계속 울었어요. 한반도 1, 2 중에 어떤 게더 좋았어요? 1, 2 중에. 1은 약간 머리형 아기들이 좋아 있을 것 같고, 2는 가슴형 아기들. 2는 헤라 엄마와 영채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고요. 1은 정말로 미래 한반도가 어떻게 될지 비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각자 색채가 있죠. 새 시대가 오기 전 세상이 뒤집힌다는 소리들을 하는데 무서워요. 지금 세상이 뒤집히고 있어요, 이미. 코로나로 뒤집히고 있고. 뒤집히고 있는데요? 운수님이 인기상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아직 모르는 겁니다. 숨어있는 고수들이 있어요. 재밌겠죠? 아, 우리 아기들 좋아한다. 너무 가고 싶다. 가야지. 오, 한반도 영화 제목인 줄. 브이로그 투표해요. 오, 그거 좋다. 우리 아가들도 투표해서 아가들이 주는 상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아가들은 또 아가가 투표하는 거야. 누구의 브이로그가 제일 좋은지. 그걸 또 상으로 하나 만들어 좋겠네요. 한반도 1, 2 좋아. 헤라 엄마, 한국과 일본과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요. 일본이 한국의 속국이 됩니다. 일본이 한국의 속국이 된다. 이 말이야. 자, 미운 가쁜 토크. 아이고, 아이고. 우리 아기가 오늘도 계속 놓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이렇게 올리면 나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아니, 왜 자꾸. 미움 가쁜 토크 듣는데 한기가 들고 이틀을 아팠어요. 미움이 나가느냐고. 미움을 인정 못했는데 미움을 냉살기로 버렸던 거야. 근데 그게, 나가느냐고 그런 거예요. 자, 내려주세요, 이제. 1, 2 중에 어떤 게 좋았냐니까? 여러분? 오, 드레스 입고 가고 싶다. 뭐, 재밌겠다. 막, 난리 났어. 응? 너무 가고 싶어요. 구두 안 신은 지 오래됐다고 끈에서 심어야지. 트로피, 박수 쳐주러. 2요, 포도하기는 2. 시상식 온라인 투표. 그것도 좋네. 오, 그래. 온라인 투표도 좋다. 아가들 온라인 투표. 1번. 1번 좋다는 2. 1, 2, 3개 달라서 둘다 좋아서 2. 배민경 아기, 이보담 1. 2. 나뭇잎 햇빛 2. 영체의 존재. 그래, 2를 잘 들으면 영체의 존재를 가슴이 조금만 열려있고 본성이 살아있는 아기는 느껴요. 더큰 바이러스도 오나요? 물론이죠. 저는 2. 정미 박 아기 2. 정이루다 아기 1. 시상식 꼭 가고 싶어요. 트로피에도 영채 팡팡도. 그렇죠. 영채를 이렇게 딱 이렇게 한 그거를 지금 우리 조각가님께서 피규어 제작 중입니다. 인기상은 우리 이미 아기 조병덕 아기 1.
이는 헤라님의 아픔이 느껴져서, 유민주 아기가 이는 헤라님의 큰 사랑이 느껴져서 너무 좋았어요. 아픈데 감동이었어요. 했습니다. 아우, 우리 유민주 아기가 아주 그냥 야 깨어나고 있군요. 찌찌뽕은 뭡니까? 정미박 아기. 경아님 찌찌뽕. 찌찌뽕. 이거 뭐야? 찌찌뽕이. 아니 왜 울려요? 내려보세요. 저 찌찌뽕을 뭐라고 달겠지. 새벽별 속삭이는 소리. 엄마 영채마을에서 드론 촬영으로 공중 촬영해서 브이로그 찍어주시면 색다른 감동일 듯해요. 오, 그것도 괜찮겠네요. 한번 하는 아기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 마스터 아기 중에 누군가 시도를 하겠죠? 이는 설레고 이는 펑펑 울었어요. 제일 아기. 아, 이야기가 또 나를 고생시키고 있군요. 이야기가 지금. 아니, 이제 그만. 내리세요. 쭉 내리세요. 쭉 내리세요. 영채 입을 금액 어디로 보내냐고요? 여기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영채 말 금액 어디로 보냈지? 영채 입을 참. 심보리. 헉, 오예, 왜 이렇게 신날까요? 일본이 속국이 된다는 말씀. 제 안에 일본에 대한 개미움이 벗어나뛰고 있어요. 자, 일본을 미워하는 아픈 마음 인정하십시오. 다 초대했으면 얼마나 좋아, 우리 아기. 코로나로 해방되면 다 초대해 줄게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우주마을 아기는 1, 행복한 큐 1, 아름드리 자원 2, 박흥준왕이 1, 심보리 1. 자, 1, 2, 막 다 골고루네요. 못 간 분들도 랜선으로 초대해 주세요. 네. 랜선으로 할까요? 아카데미. 그렇죠. 만약에 코로나 많이 들면 랜선으로 한번 해봅시다. 브이로그 잠깐만 안 봐도 뒤처지는 느낌적인 느낌? 그렇죠. 유행의 트렌드를 못 따라가는 거야. 브이로그 안 보면. 영빛 일에 기대된다고. 네, 영빛이요. 아마 영빛 하면 공부 많이 될 거예요. 왜냐면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한 마음을 아주 깊이 인정해 주는데, 여러분 영빛에 당첨 안 되는 아가들은 막 아 나 영빛 왜 안 해줘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많이 열린 다음에 영빛을 해야 그 효과가 커요.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맞개명에 많이 와서 좀 많이 여세요. 그러면 영빛에 금방 올 수 있어요. 오, 트로피 너무 받고 싶다고. 영채를 더욱더 믿겠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시상식 관객이라도, 그러니까 관객을 코로나만 없으면 다 초대하고요. 만약에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면 한번 랜선으로 한번 하면 좋겠죠. 최고 공로상은 영채님. 그렇죠? 드레스 이미 봐둬야 돼? 정미아가? 자, 헤라님, 발등의 사마귀는 어떤 마음인가요? 윤슬맘 아기. 발등의 사마귀는요, 수치예요. 수치당한 아픈 마음. 자, 중국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 영토가 통일로 북한 외 북쪽으로 더 확장되나? 중국은 많이 갈라질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단일 중국이 아닌 여러 가지, 여러 개의 국가로 이렇게 분열되고, 그 위로 한반도의 기운이 위로 치솟게 돼요. 치솟아서 거기 다 철도도 놓이고, 저쪽 그 유럽 쪽까지 다 한반도의 기운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교통의 요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로 막 다 관광 코스가 돼서 그 기차로도 막 오고 비행기 노선도 생기고, 일본은 우리의 속국이 되고, 일본은 많이 가라앉고 속국이 되죠. 중심이 돼요. 지금 현재까지 플레이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영채님이 이렇게 에너지를 돌리고 있거든요. 한반도에서 돌려서 그 38선 거기 분단돼 남한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하면, 영채가 돌기 시작하면 그 38선을 뚫어버려요. 그래서 북한에 상륙하게 돼요. 영채가 영이니까 뭐 영은 뭐 총 맞을 이유도 없잖아. 그렇지? 상륙하게 되면 그냥 어떤 일에 의해서 일이 생기면서 그냥 38선이 무너지고 통일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반도 전체 영채가 돌죠. 이렇게 전체가 영체가 돌죠. 이 기운이 엄청 세. 그럼 전 지구를 돌아요. 그러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돌면서 그때부터 새로운 변혁이 아주 세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안정기로 접어들게 돼. 그때까지 엄청 고통을 겪고 고난을 겪죠. 코로나도 언제까지 이게 계속될까 이렇게 묻는데, 아픈 마음을 사람들이 인정할 때까지 계속돼요. 인정 안 하면 계속 쳐요. 아픈 마음을 인정해야
그 코로나가 더 이상 아픈 마음 인정하라고 아프게 하지 않거든요. 아픈 마음 인정하고 어느 순간 그렇게 돼요. 견디다 견디다 그렇게 돼 있어. 그 인정하고 영채님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고 그렇게 코로나가 도는 거예요. 리어태하기. 헤라님, 두려움이 몇 년째 안 떨어지는데 왜 그런 걸까요? 마음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아차리고 피하지 않고 충분히 꽉 잡고 느껴주는데도 변함이 없네요. 자, 리어태하기. 두려움을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그래요. 두려움을 지금 거부하는 거지 인정하지 않죠? 인정하는 건 뭐예요? 오는 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몇 년째 올라요? 왜안 와? 왜 올라와? 왜 올라? 가! 이러고 있잖아. 응? 그리고 그 두려움을 느끼는 아기, 그 에고를, 그 상위자아를 인정해줘야 돼. 그냥 두려움만 느낀다고 떨어지는 게, 이 두려워 벌벌 떠는 아기가 왜 두려워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두려움의 실체를 확실히 봐야 돼. 왜 두려워하냐면, 우리 리어테 아기는 자기 가해자 보는 게 두려운 거야. 리어테 아기는 죽이고 싶은 마음의 가해자가 있어요. 무의식 속에. 걔를 보면서 이렇게 떠는 거야. 그 실체인 죽이고 싶은 아픈 마음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아기가 맞계명에 오셨던 아기 같으면 다시 한번 맞계명에 와서 자기 무의식 속에 죽이고 싶은 가해자의 마음을 딱 봐야 돼, 한번. 힐링 세션 신청해서. 그러면 두려움이 뚝 떨어져요. 그걸 보면서 죽임 당할까 봐 두려워 떠는 애구거든. 그걸 못 보고 있으니까 왜 두려움의 실체를 똑바로 못 보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직 맞계명에 신청 안한 아기면 빨리 신청해도 오시고요. 오셔서 한번 힐링 세션을 통해서 그걸 보셔야 가해자를 봐야 그 피해자의 두려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두려움만 이렇게 알아차리고 아 두렵구나 이러고 느껴준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두려워 왜 두려워하는지 자기 무의식 속에 가해자의 살기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걸 알고 그 가해자를 딱 정통 봐야 떨어지게 돼요. 아셨죠? 조병수 가기 영채 패치 못 붙이게 해서 부부싸움 날 뻔했는데 오늘은 가볼까? 하네요.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관상 당첨되고 싶다고 드론 촬영이 뉴규 했네요. 윤지하기. 드론 촬영은 아마 좀 이게 솜씨가 있어야 될 걸요. 베스트 졸리하기 일본이 속국된다니 그렇게 좋아요. 아이고. 근데 일본이 속국돼도 우리나라는 영채님의 그 아픈 마음이 있으니까 그들처럼 지배하거나 이렇게 그러지 않아요. 도와줘요. 기꺼이 도와주고 그들을 돌봐주는 그런 식의 속국이 되지 그렇게 막 영토를 뺏고 막 지배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냉정과 열정 사이 이야기. 영채 스튜디오에서 헛소리 녹음하고 마음쇼도 하는 건가요? 그럼요. 영채 스튜디오에서 그렇게 이제 해야 되죠. 그게 빨리 완성돼야지 그렇게 되는데 때가 되면 완성이 되겠죠? 영빛 일에 기대된다고. 중국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많이 분열이 되고 힘이 약화되죠. 브이로그 따라가느라 숨가 봐요? 조금 천천히 올릴까요? 영빛 이번 주에 온다고, 민주하기. 영빛 설렌다고요? 그리고 베스트 댓글상, 아우, 이거 괜찮네요. 네, 만들어 드릴게요. 베스트 댓글상, 좋습니다. 그렇지. 베스트 댓글상이 있어야, 뭐, 베스트 댓글상이나 댓글을 뭐, 제일 많이 단 상이나 뭐, 이런 상을 만들어서 우리 아기들 중에 누구 이렇게 시상식에 올수 있게. 코코아기. 메말라 열매 없는 제 삶에 담비로우신 헤라님, 열심히 다가갈게요. 사랑해요. 헤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될게요. 하셨어요. 헤라님, 운전이 무섭고 힘든 건 무슨 마음 때문일까요? 책임지는 게 두려운 마음이에요. 운전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죠? 책임지는 것이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 책임지지 못하는 아픈 마음을 위한 곡 들으세요. 밀크티 블랙아기. 헤라님, 요새 주식시장이 우리나라 기업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 것도 영채님의 우리나라에 도는 신호일까요? 그렇죠. 신호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무의식에서는 아는 거야. 앞으로 곧 통일이 된다는 거. 머지않은 미래에 통일이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집단 무의식에서. 그러니까 통일되면 어때요? 주식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야. 주가가. 기업 주가가. 지금 우리나라 기업 주가가 통일이 안 되고 이렇게 위험한 상태니까 저평가돼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통일되면 그 주가가 주식 가치가 많이 높아지죠. 나연아가.
혜라님, 남동생이 최근에 귀신 꿈을 꿨는데 호소를 듣고 귀신이 괴로워하면서 없어졌대요. 동생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누나 호가 진짜야라며 놀라더군요. 애기들은 다 알고 있어. 무의식에서 호가 진짜라는 거. 어른만 몰라. 어른이 바보니까. 조병수 가기. 크리스탈 리딩 영상 중 호환석 설명 중 머리가 짓눌리는 동떡이처럼 무거웠는데 이럴 때이 크리스탈을 소지하는 게 좋은가요? 이렇게 물으려고 하신 거죠? 소지하는 게 좋아요. 그럼 그게 청산되는 거니까. 머리에 스트레스가 많이 나가네요. 조금 밑에 없나요? 이제 쭉. 네. 꿈에 계속 북한 갔었는데 통일이 되는 거였네요. 너무 기뻐요, 우주마을하기 하셨어요. 혹시 영체 잠옷은 안 나오나요? 영체 잠옷 경매에 맨날 나오잖아. 아, 영체 이렇게 박아서? 네. 필요하면 영체 잠옷도 출시하라고 하겠습니다. 힐링샵 팀한테 전달 부탁드려요. 우리 정하기. 평화로운 사랑하기? 헤라님, 저도 읽어주세요. 평화로운 사랑하기 뭐라고 했는데요? 아, 헤라 엄마 눈빛이 우주의 별빛처럼 너무 아름답고 섹시하셨어요. 사랑해요. 선물 주신 팔찌는 남편이 하고 다니니 열이 났다네요. 남편과 회사에 호 부탁드려요. 네. 자, 평화로운 사랑하기 남편에게 호 부탁드립니다. 자, 우주의 별빛처럼 아름답고 섹시한 헤라 엄마가 호합니다. 영채요. 이야기의 남편과 회사를 축복하소서. 사랑스런 나아기. 혜라님, 아까 사연에서 호못 받아서 버림받은 마음 엄청 올라왔어요. 야, 이야기는 진짜 뺏느라기. 다른 사연자들 호 봤는데 뺏긴 마음 올라오고 다 뺏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혜라님 사랑, 제가 다 받고 싶어요. 호해주세요. 헤헤 하셨어요. 옛다 사랑. 다 가져가, 우리기. 다못 받으면 죽는다, 너. 호 들어갑니다. 영채여, 이야기를 축복하소서. 뺏는 마음이 배가 터지도록. 영채여,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기선아기가 비상장 초우량주 영채마을? 영채마을 상장 가야죠. 주식회사 만들 겁니다. 영채마을 유명해지면, 조금 유명해지고 여기 1호가 하면 전국의 영채마을 둘레길을 영채마을 만들어야 되죠? 그럼 주식 딱 상장해서 우리 아기들이 주식 다 사서 주인이 되는 거야. 영채마을 주인 되고 우리는 상장 갑니다. 좋죠? 아이고 대박이 납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아가들 돈 많이 벌어요. 영채마을 주식 나오면 집 팔아요? 집만 팝니까? 정말 그냥 바스까지 다 팔아서 사세요. 그래갖고 영채님의 빵빵한 사랑으로 세상도 구하고 여러분은 뭐 돈도 벌고 님도 보고 뽕도 타고. 혜라엄마 경화아기가 얘기했어요. 혜라엄마 경매 받은 잠옷 대박이에요. 남편이 매일 입고 있는데 3일째 버림받은 두려움과 남편을 입혔어. 하도 안 오니까 이야기가 극성맞게 두려움과 수치가 폭풍으로 콸콸 닿기 때문에 남편 자고 있을 때 거실로 도망갔어요. 엄청날 거다 아가야. 헤라 엄마가 경매 때 내놓는 잠옷은요, 그거를 입고 조상 천도하거든. 아픔이 대박 돌아요. 그러니까 엄청 나올 수밖에 없어. 타기가. 이항아기. 헤라님, 제 얼굴 명상 예약했어요. 아빠도 성형수술하는 거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얼굴도 마음도 예쁜 여자 될게요. 그럼 흔쾌히 허락하지. 딸이 이뻐진다는데. 오야, 관상에 당첨되면 헤라 엄마가 예쁘게 봐줄게. 그러면 우리 아기 수술도 예쁘게 될 거야. 김정희 아기, 꿈에 헤라님께서 파스텔 톤 핑크색 누빔 계량 한봉 주셨어요. 무슨 꿈인지요? 감사드리고 사랑해요. 우리 아기가 사랑받을 일이 생길 거예요. 사랑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꿈을 꿨네.
초기 무조건 초기 투자 기선하기 웃긴다 저기들 제가 대주주가 될거 이호하기 아이고 아가야 가산 탕진할각 1등으로 주식사 밀크티 블랙하기 안 되겠다 빨리 이제 저기 영채 스튜디오 짓고 여기 둘레길 하면 바로 주식 가야 되겠다 우리 상장하고 그치 비상장 초우량주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상장하면서 우리 아기를 따따불러 우리 아기들이 아가들이 다 먹고 아 그래 나 우리 아가들 돈 많이 벌게 해주고 싶었는데 아내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드디어 오 그렇지 그게 참 좋은 방법이네요 그쵸 어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마스터 아가들 급여도 전부 이제 주식으로 주는 거야 반은 주식으로 이렇게 줘서 초우량주 대박 나고 심보리아기 헤라 엄마가 주신 덮버섯 엄마 신겨드렸어요. 아직 영채 마을을 믿지 않아서 말씀은 안 드리고 드렸는데 엄청 좋아하시고 잘 지내시더라고요. 발바닥 티눈에 영채가 많이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제가 그때 경매에 내놓은 덮버섯 되게 오래 쉬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서 되게 아플 때 쉬는 거라 그거 엄청 돌 거예요. 콩콩하기. 엄마 꿈이 너무 멋지고 아름다워요. 들을 때마다 행복해. 그럼요. 주는, 항상 꿈을 꿀때 주는 꿈을 꾸잖아. 누구한테 사랑 주고, 돈 주고, 치유해주고, 뭐 이런 거. 그런 꿈은 다 아름다운 거죠. 아틀리아기. 헤라님, 저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오야, 우리 아기. 우리 아가들 대박 터지게 내가 영채 마을을 키운다. 우리는 여기 영채 개미? 정준하기. 한국 최초 영성 제 상장감. 아우 나 웃긴다. 새벽불 속삭이나기. 은지콩하기. 헤라님 태몽 호박꿈은 무슨 의미인가요? 이쁜 호박이 있어서 땄었대요. 아들날 꿈이에요. 회사 주식 말고 영재 주식 산대요. 언제 또 경매 하나요? 경매 날짜 나오지 않았나요? 우리 민수 아가가. 경매 담당하는 마스터 아가니까 곧 발표할 겁니다. 그리고 그 조금 약간 성에너지 인정을 여러분 잘 못하죠? 그래서 다음 경매 때, 이번 경매 때 말고 다음 경매 때는 조금 섹시한 헤라 엄마의 물품 중에 좀 섹시한 경매 물품 갈 거예요. 여러분 기대해줘도 좋아요. 여러분 뒤로 넘어갈지도 몰라. 단, 그 경매는 일반인 참여 못하고 오직 아가만을 위한 경매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가이신 분들만 가입해서 경매하기 아주 야한 경매. 헤라 엄마의 모든 것을 주는 경매를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정말 놀랄 거예요. 자, 아틀리아기. 헤라님 그냥 영채 로고 박힌 물건 사는 거하고 경매 때 헤라님 물건 사는 거하고 영채 강도가 다른가요? 그렇죠. 영채 로고 박힌 건 영채 로고에도 물론 영채가 도니까 영채가 돌지만 그거는 헤라 엄마가 직접 입고 쓰고 한 거라 더 세게 돌아요. 경매 때 하는 게. 놀라고 싶어요? 19금 경매 맞아요. 섹시 19금 경매예요, 여러분. 기대해도 돼요. 아니 뭐야, 지금 11시가 넘었는데 우리 아기들이 지금 스텝 아기들이 11시라고 때려주질 않습니다. 경고를. 자, 11시 2분이에요. 지금 다들 너무 좋아. 어떻게 알았어? 혜란이 음방울 막 벌써 안 해. 이 아기들 난리 났어. 자, 우리 아기들 너무 막 영채 주식과 19구 경매에 들떠서 지금 안 보여요, 아무것도. 2분밖에 안 넘었어. 2분이나 넘었지, 이야기가 지금. 아우, 남자. 야경? 그러네. 야한 경매, 야경이네. 야경 기대해도 좋아요. 여러분은, 그리고 은방울은 짚어냈지? 근데 은방울 말고 여러분이 상상 초월한 게 나와. 응? 여러분, 은방울보다 더한 게 나와. 그러면 여러분, 그게 뭘까? 알아맞혀봐. 못 알아맞힐 거야, 죽어도. 뭐가 안 돼? 정준하가 이미 넘었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어? 꼭 야한 얘기하면 그래, 이 아기들이. 꼭 야한 얘기하고 돈 버는 얘기하면. 성하고 돈에 약해갖고 가지, 그냥. 그렇지, 뭐, 원래. 티팬티 하자고? 오야. 참, 하나 물어볼게요. 남자 아가들은 트렁크 팬티 좋아해요? 아니면, 그거 뭐지? 뭐라고 하지? 트렁크 팬티 말고 뭐죠? 드로즈. 드로즈 입어요? 어떤 거 입어? 어떤 거를 사서 입어줘야 되나? 트렁크 팬티 입어요? 아니면, 티 팬티? 그래, 알았어. 여자 아기들. 드로즈 입어요? 상기 아기는, 남자는 티 팬티 좋아. 남자가 어떻게
티팬티야. 트렁크. 드로즈. 드로즈 많았어? 그래, 티팬티도 조금 하고. 그렇지, 드로즈. 남자는 티팬티죠? 나 웃긴다. 알았어요. 막, 봐봐라. 지금 야한 얘기하니까 나갈 생각도 안 하고 지금 너무 좋아. 막, 하하, 크크크, 막 하면서. 드로즈, 뭐, 혜란이 막판에 팬티 얘기를 이렇게 해버리시면 하면서. 드렁크, 삼각 팬티. 삼각 팬티가 드로즈 아닙니까? 상신하기는 특별히 삼각 팬티 입어줄게요. 아저씨는 트렁크? 삼각 팬티? 오, 아저씨들은 거의 삼각 팬티네. 호경하기도. 오, 삼각 팬티네. 망사 팬티. 오, 망사 팬티도 있답니다. 티 팬티. 오, 슈퍼챗은 뭐 연장이 돼? 연장되긴 얼른 이제 끝내야지. 뭘 책임져, 수현 씨마가. 이 음방을 이기는 아이템 있어. 여러분은 상상도 못해. 있다니까. 해라님, 이거 빅피처? 좀 내려보세요. 얘 뭐라 했어? 빅피처죠. 괜히 팬티 열기를. 무슨 빅피처가 있어? 야광 팬티. 오, 알았어. 아니, 알아야 내가 입어줄 거 아니야. 남자 애기들 어떤 거 입냐고 물어봤잖아. 오케이. 젊은 아가들은 들어줘. 이 밤을 책임져 주세요. 뭘 책임져? 나 이제 갈 거예요. 책임 안 지고 갑니다. 책임을 못 지는 아픈 마음을 드리러 갑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재밌죠? 자, 다음 주, 헤라TV 볼 때까지, 여러분. 오늘의 이 재미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만 재밌는 거 너무 많다, 그치? 야경도 하고, 우리는 영채 주식 살날을 기다리고, 통일이 언제 되나. 브이로그가 기다리고, 아유, 너무 재밌어. 영채 마음을 모르면 인생 심심해서 못살 날이 와. 그치? 브이로그 안 보면은 또 시류에 뒤처지고. 너무 재밌을 거예요. 이제 정규 방송보다 영채 마을 브이로그가 더 인기 끄는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자, 영채 마을 가족 여러분, 헤라 TV 가족 여러분, 헤라 엄마 물러갑니다. 오늘 밤도 행복한 꿈 꾸고, 그리고 야경 기대해 주시고, 다음번 헤라 마음쇼에 응모 많이 해주세요. 세션자 응모. 자, 여러분 사랑해요. I love you.